풀어, 몸 풀어. 몸 풀고. 허리 너무 들지 마, 정수. 반장님, 반장님. 미스트롯이야? 이거 운동복이에요, 이게? 와, 와. 저 운동하는 복장이에요? 여기 이제 시장을 돌면서 본인이 직접 구매한 거야. 이걸 입고 어떻게 한다는 거야? 운동할 수 있어요. 아이고야.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야. 눈이 부셔서 못하겠다, 눈이 부셔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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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맘파이브. 왔어. 맘파이브 천세. 보시다시피 비주얼을 맡고 있습니다. 허리환입니다. 둘째, 근면 성실을 맡고 있는 박영진입니다. 셋째, 샤프한 턱을 맡고 있는 김원희입니다. 넷째, 상큼 섹시를 맡고 있는 광희광희 성광희. 막내 무게중심 김지호예요. 좋았어요. 지금 대회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우리 같이 우리 트레이너 선생님들하고 공동훈련 한번 하자고. 아, 공동훈련. 아, 훈련 필요하지. 너는 좀 옷을 갈아입고 와, 운동 복장으로. 오늘 마음파이브는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예, 자, 오픈하자. 네. 뭘 하고 왔어? 상체. 저 블록은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저 상체 공개입니다. 오! 너무 쭈글거리는 거 아니야, 몸이? 이게 이제 우리의 바람을 일단 옷을 좀 표현해 봤습니다. 그런 몸으로 만들자라는 의지를 담은 거죠. 야, 얘 이것도 안 어울리네. 얘 거는 건조기로 많이 줄여야 되겠더라고. 2시간 돌려야 되겠더라고. 아, 너무 가슴이 바깥쪽에 나가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 붙었어, 여기. 아니, 가슴이 너무 겨드랑이 붙어 있잖아. 약간 지훈 씨가 옷이 맞네. 지훈은 자기 몸 같아요. 야, 그러면 공동훈련이니까 자연스럽게 껴서 운동 시작하자고. 네. 멀리서 볼까? 그럴 싸워. 그럴 싸워. 너무 가벼워, 신데. 여기까지가 딱 좋아. 10kg. 네. 10kg. 다시 둘. 아, 잡아. 하나, 업, 더. 못해. 아, 오케이. 못해. 10개. 못해. 더. 아우. 잡아. 자, 마지막 10개. 더. 못해. 자, 하나만 갑시다. 하나. 안 돼. 야, 제가 살기 위해서 그랬어요. 제가 죽을 것 같으니까. 못 잡고. 아, 뭐 하는 거야? 죽을 것 같았어요. 예비 신부님도 이 체력 좀 알고 있나요? 저질 체력? 아. 이런 뭐... 모습 나가면 좀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고민이 많네요. 장모님이랑 다 보고 있을 텐데. 우리 사이 체력이 저거밖에 안 되나? 저거 못 들어서 야를 아니, 입도 거칠고, 뭐야? 너무 거칠고. 몸은 약한데 입은 거칠잖아? 이게 최악의 남자거든요. 야, 근데 이거 사람이 많으니까 너무 어수선하다, 너무 어수선해. 우리가 이제 4월에 대회가 예정이 돼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뭐 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좀 취소가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첫 대회 나가려고 했던 친구들이나 4월 25일 날 대회 준비하는 친구들이 사실은 멘탈이 흔들리고 있어요. 아, 그러겠다. 왜냐면 그거를 목표로 굉장히 그전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왜냐면 그거에 맞춰서 염분 수분 조절을 하고 가는 도중에 맞아. 딱 없어지니까 취소되니까. 흔들려버리는 거야. 되게 허탈할 것 같아. 네, 너무 어수선하다, 너무 어수선해. 그러니까. 너무 운동도 안 되고 어수선하니까 야, 그냥 우리 그냥 대결로 하자, 대결로. 대결이요? 대결하자. 아, 생하고 대결 될까, 우리가? 대결을 하면 약간 긴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한계점을 넘는 거죠. 왜? 내가 저 사람은 몇 개를 했는데 야, 나는 저걸 꼭 못해도 이겨야겠구나. 이렇기 때문에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아, 그 대신에
내가 니들한테 먼저 우선권을 줄게. 어? 상대편을 고를 수 있는. 이긴 팀이 먹고 싶은 거를 진 팀이 사주는 걸로. 네, 이기면 뭐 먹을 거야? 운동을 했으니까. 운동을 했으니까 고기 뷔페. 고기 뷔페. 저희 랍스터.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아니, 끝났어. 자, 랍스터 맛도 모르잖아. 모르니까 알아보려고. 딱딱하게 예쁜 거. 아주 딱 오케이. 이 하면 되는 거야. 한 번도 안 먹어가지고 랍스터. 감독님이 사주지 못한 랍스터였기 때문에 먹고 싶었습니다. 본인도 한번 먹어보자 이거죠. 내가 무한리필 얘기한 이유는 뭔지 알면 내가 지승이 형을 좀 몇 번 봤잖아요. 우리가 이겨도 그 형 쨘다. 아 진짜 쨘다. 계산 안 하고 이상 다른 트릭을 쓰는 내 모습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무한리필에서 어느 정도 돈을 정해놓고 먹으면 이겨도 마음 편하게 먹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 거지. 민진아, 내가 나올까? 내가 좀 나올게. 지목해. 어? 여기 좀 약한데? 아니야. 야, 화이팅! 오, 자세 좋은데요? 내려놔 버려. 오, 좋아졌다. 뒤로 더 와. 근데 뒤로 좀 더 와야 돼. 그냥 놔, 그냥 놔. 잡아 그러게요. 우와. 좋습니다. 연우자 팀의 완패죠. 동원이하고 지호는 사실 트레이너급이라. 랑케도? 왜냐면 지금 지호는 예전에도 한번 몸을 만들어 본 적도 있고 일단 덩치가 있어갖고 힘이 좋아요. 체력이 좋죠. 지금 저 중에 제일 힘 좋은 친구가 사실은 랑케예요. 죄송한데 김조 씨라고 하시면 안 될까요? 랑케다! 어떻게 내가! 굳이 또 이런 핑계를 대자면은 다이어트를 안 하고 조금 많이 먹은 상태였으면 아마 박빙이었지 않을까 싶어요. 아, 많이 의기소침하네. 아, 다이어트로 힘이 없구나. 지금 1대1이죠? 야, 그럼 우리 선수 누가 나가? 야, 나와. 자, 버리는 카드! 야, 왔어, 왔어. 자, 버리는 카드인가요? 벌써 막 누구랑 붙지? 동호 원장님이랑 하면 되게 웃기겠다. 버리는 카드! 야, 왔어, 왔어. 종목을 얘기해. 분실물 카드 나오는데. 종목. 가슴? 네. 가슴. 아, 근데 가슴 그렇게 모으는 건 아니고 하려면 벤치프레스 하면 돼. 이거? 벤치프레스. 그래, 오케이. 지목만 잘하면 이길 수 있다니까, 지목 잘하면. 나 누구 한 명 봤네. 야, 누구 한 명을 봤네. 설마 동호 원장님은 아니겠지? 남잔데. 잠깐만. 남잔데. 남잔다, 에이.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야, 누구 한 명을 봤네. 지목 잘하면 이길 수 있어. 그런 사람입니다. 아니 무슨 동호 원장님 지목한 거예요? 무슨 자신감으로 동호 원장 이겨야 할 거 아니에요 우선은. 동호 원장 어떻게 이겨? 동호 원장님이 이제 아 동호 원장님을 제가. 응. 동호 원장님 지쳤어요. 잘못 골랐어. 아, 그래. 로봇이야. 소리 한번 들은 적이 없어. 그럼. 고기 잡고. 이게 여자가 잘 안 하는 운동이라면서요? 네, 보통 여자는 가슴에 흉곽을 만들진 않다 보니까 가슴 운동을 이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아, 근데 정말 동호 원장님을 골랐다고? 다 조사를 해봤어요. 아니, 근데 그 와중에 살겠다고 지금 여자들이 잘 안 하는 종목으로? 아니, 남자가 두 명이나 있었는데 굳이 동호 원장님을 고르고. 이거는 정말 오래 봤던 것 중에 최악이었군요. 남자가 세가지고 치사하게 여자를 골랐다. 쭈쭈쭈쭈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자막 처리까지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50개 하자, 50개. 아, 지금 너무 겨드랑이 있어서 방금 봤어요. 네, 나 호기인 줄 알았어. 너무 뭐야 지금? 저 지금 어딜 보고 있는 거야? 아우.
어, 저거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뭐 하는 거야, 이거? 뭐 안 달려있는데? 야, 이거 너무했다. 20kg. 아, 이것도 20kg. 20kg래요. 여성분들 저 빈봉 힘들어요, 잘 아, 아 배려하고. 닦게, 닦게, 하나. 아, 10kg네. 둘. 셋. 손은 뭐야? 네. 또 오래 하면 힘든 거야. 이거. 여덟. 어? 이겨서 뭐 하려고? 아, 추접스럽게 진짜. 추접스럽다고요? 추접스럽게. 오케이, 됐어. 야, 힘 난다. 추접스럽다. 야, 추접스럽게 고기 먹으면 돼. 추접스럽게 고기 먹으면 돼. 네. 추접스럽게. 잘하죠, 잘하죠, 잘하죠. 저거는 100개 하겠는데? 잘해요. 긴장하나요? 그리고 야, 눈이 부담이 나네. 열 개만 더, 열 개만 더. 나서. 태국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기려고 하네. 네? 와, 50개, 50개. 후하더라고. 조금 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걸어, 걸어. 51. 재수 씨 생각해. 아우, 다친다니까. 할 수 있어. 아, 왜 이래. 53. 추접스럽네, 갈 수 있어, 더 할 수 있어. 53. 더 할 수 있어. 추접스럽다니까. 저 진짜, 진짜로 한 거예요. 왜냐면 보통 50개 이렇게 끊는데, 3개를 진짜. 아, 어떻게든 이기려고. 끝나면 이기려고. 맞아. 아니, 또 하는 김에 이겨야지 또. 근데 동원장 이 운동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좀 오거든요, 이제. 아, 힘든 게 왔다, 왔다. 그쪽 와서 슬슬 이제 표정이 변하네요. 우리 이거 응원하는 거 알죠, 동현 씨? 일곱 개만 더 하면 돼요. 아홉. 오, 열.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제발. 이거 박성호 씨 이겨도 찝찝한 거거든요, 이게. 그냥 안 해도. 지쳤어, 지쳤어.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힘들다. 어, 이거 진짜 힘들다. 아. 자기 종목이 아니야. 아. 어렵다. 약간 긴장감을 주는 거 아닌가? 아, 진짜 힘들어 했는데. 그렇지. 그렇지. 나 한일전보다 더 응원하고 있는 거 알지? 자, 한 개만 더 해라, 그냥. 제발. 손에 땀. 아니, 너무 박성호 얄미워. 너무 얄미워가지고, 아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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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쪽.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겼어! 그렇지. 다행이네, 그래도. 진짜로. 여러분들 보니까 표정 보니까 내가 이겼으면 큰일 날 뻔했어 지금. 아니,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겨도 저도 욕하려고 그랬어요. 아, AP가 다 있었구나. 다 있어. 합정로에. 워드. 꼭 이겨야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했어요. 빈봉으로 여자가 50개를 넘게 하고 쉬운 건 아니에요. 아, 그럼요. 아무리 아, 트레이너라도 이겨. 어, 저는 좀 다 할 수 있었는데 조금 죄송합니다. 다 할 수 있었지만 좀 내려놨어. 그리고 동원 쌤이 예능에서 좀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 멘트가 최악의 정점을 찍네 아주. 야, 그때 그렇게 이를 악물고 하더니 왜 이 자막을 쓴 거지 갑자기? 갑자기 이 자막은 왜 갑자기 자막을 쓴 이유는 갑자기 이유가 우리 뭘까? 예비 신부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라는 질문을 하려고. 예. 못 보게 해야지. 어쨌든 모르겠어. 못 보게 할 거예요. 잠시 외출을 할 겁니다. 아, 외출을 예, 할 잠시 거예요? 외출을 할 겁니다. 자, 김은영 나갑니다. 김은영 가자. 오케이. 어, 김은영 씨 할 만할 것 같은데. 아, 원현은 워낙 하드웨어가 좋아서. 자, 샷. 어우야. 어떡해. 아유, 팔 두께가 차이 난다. 가능성 있다. 가능성 있어. 가능성 있어. 아우, 너무 가늘다. 김원효 좋아요. 야, 경훈이 왔구나. 경훈 씨 왔어요. 왔다. 경훈 씨 왔어요.
둘 다 왔어, 둘 다 왔어 지금. 여기 할 수 있어. 거의 아빠 봐. 경문이의 승리네요. 할 수 있어, 경문아 할 수 있어. 경문아. 나는 에그. 어떻게 에그 없어졌다. 에그야. 웃으러. 웃으러. 아버님 오셨고. 아버님 오셨네 갑자기. 이게. 오. 야. 비등비등하네. 차이나지가 않네. 한두 개 차이로 이기네요. 네. 그럼 마지막 주제가. 뭐야 지금 2대2야? 자 이제 마지막 대결, 마지막 대결. 정태 씨가 너무 세. 에이스들 기대하고 영원님 진짜 기대하셔 좋습니다. 턱걸이 알지? 예. 턱이 바보다 턱 위로 올라가면 돼. 이거는 턱걸이. 와 이거 너무 어렵지 않아? 아 또 뜸 들여 뜸 들여. 경환 씨 엄청 잘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네. 자기 몸 같아. 오, 긴장한다. 네. 네. 오. 다섯. 여섯. 잘하네. 일곱. 여덟. 아홉. 턱걸이가 쉽지가 않아요. 턱걸이 힘들어. 열. 하나. 둘. 많이 했어, 많이 했어. 이 팔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먼저 한 사람이 조금 불리하다. 하나만 더. 12개는 많이 한 거죠? 12개는 많이 한 거죠. 왜냐면 정석으로 했으니까. 갑니다. 시작. 안정감 있다. 네. 잘한다. 다섯. 아, 그냥 웃겨. 일곱. 여덟. 아, 너무 있다. 이쪽은. 하나, 둘, 셋. 아, 이거 덥네. 턱걸이를 제일 많이 했을 때는 한 번에 37개까지 했고 장기간으로 했을 때는 2시간에 1000개. 네. 다섯. 아예 안 되네. 다섯. 일곱. 아, 양관장 또 돈 안 내겠네. 아. 아, 양관장은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정태, 경환 씨, 저 빼고는 나머지는 약간 핸디캡이 있었죠? 있었죠. 이게 저 아까 보면은 경문이하고 원효 같은 경우도 같은 무게가 아니에요. 아. 경문이가 무게가 좀 더 큰 거고. 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차이가 그리고 났구나. 뭐 윤준이 데드할 때도 10kg 이상 더 드는 거. 아니 그러면 동훈 씨는? 동훈이는 똑같이 했어요. 왜냐면 그거는 핸드캡 자체가 남자하고 여자니까. 그게 가장 큰 네. 네. 말도 안 되는 똑같이 했는데 진 거 아니에요? 제일 큰 겁니다. 네. 자, 대단합니다. 야, 와, 나, 나, 동점, 동점, 동점이요? 어? 동점. 그래, 사실은 해놓고 우리가 진 것 같아, 느낌이. 왜지? 박빙이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 사실. 박빙의 승부였어요, 의외로. 저 어깨 괜찮은 거죠? 피노키오 코처럼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때는 트레이너들이 훨씬 잘했어야 돼요. 근데 비슷하고. 그럼 사실 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기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속은 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밥을 산다고 했죠. 양관장이 양심은 있어, 그래도. 여기는 일반인인데 네. 어떻게 저 사람들을 이기냐고. 그렇죠. 그 동훈 원장을 선택했다는 거 이게 부끄러운 거야, 남자가 돼가지고. 우리 해리포터 많이 혼나요. 아, 멋있다. 사실 내가 준비한 곳이 있어. 아. 오, 또 옥상이야? 옥상 말고. 대회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니 남의 집 옥상. 아니야. 진짜 음식점. 자, 아직 운동 마무리하자고. 시작해. 오케이.
않게 좋아요. 야야. 야야. 열심히 한다. 검증을 듣기니 죽기까지 안 할 수가 있어. 네, 박성원 씨가 양 과장님 영상으로도 보고 실제로 트레이닝도 받아보고 했잖아요. 네네. 편집에 악마의 편집 때문입니까? 아니면 실제로도 그런 겁니까? 그냥 악마를 편집하는 거죠. 아, 악마의 편집. 아, 기가 막히네. 유명하고 네. 밥을 먹어야 되는구나. 야. 저희 랍스타 먹는 거예요, 랍스타. 무한리필 좋아하냐, 무한리필? 아니야, 아니야. 이쪽이야, 봐봐. 야. 고기 아니면 랍스타 아니었어요, 아까? 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어서 앉아서. 아유, 아유.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아, 여기 생선 진짜 맛있어. 야, 생선구이, 생선구이. 어, 그러게. 생선 무한리필 있나? 무한리필 집이 아니에요, 저 지금. 아니었어요? 네, 거의 방송 최초죠. 무한리필 나가는 거. 거의 최초인데, 진짜. 아, 제가 자주 가는 생선구이 집을 간 거예요. 단백질을 형성할 때 물론 고기 종류들도 있지만 사실 생선이 훨씬 단백질이 고급이에요. 어류에 있는 단백질이 훨씬 좋습니다. 야, 딱 봐봐. 내 사인 있잖아. 오호. 오. 제일 있잖아. 뭐 요즘 광고도 찍고 굉장히 핫하거든요. 에이. 야, 니네는 식단 하는 사람만 이쪽으로 앉아. 식단 하는 사람만. 식단 하는 사람? 영문이가 그럼 일로 와. 영진이가 일로 와라. 아, 거기 가면은 불백까지는 가능합니까? 이리 와. 이게 무슨 기준이에요? 대회까지의 몸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는 지금 영진이나 네. 정태나 트레이너들은 그 대회까지의 식단을 해서 가야지 몸이 나올 수 있는. 아. 그다음에 이제 동훈이, 그다음에 경문이, 그다음에 성광이는 네. 몸을 조금 더 불려도 되는. 아. 사장님, 요, 네. 요 여섯 명은. 네. 삼치로 예. 여섯 개 주시면 돼요. 예, 예. 삼치로. 아, 그다음에 반찬 안 주셔도 돼요. 네, 반찬 안 주. 반찬 안 줘도 돼요. 네. 밥은 나오나요? 밥. 예. 밥은 두 명이 하나씩. 예. 네, 두 명이 하나씩. 예. 저희는 고갈비 네. 두 개, 예. 불백 두 개, 예. 조림 두 개. 네. 야광 별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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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반찬. 반찬 완전 세팅해 주세요. 예 예. 아. 식단 관리 들어간 지가 진짜 며칠 안 됐거든요. 아, 솔직히 좀 짜증났어. 진짜로 왜 오늘부터 내가 식단을 하게 됐는지. 그쪽은 계획이 없었거든요, 아무 계획이. 마음 정리한 지도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지. 오. 맛있죠? 너무 맛있죠? 와, 뭐야? 맛있지, 이게 1인분이에요? 아유, 야. 엄청 커요, 저거. 제 단골집인데. 와, 제대로다. 여기 성훈이도 단골이에요. 성훈 씨? 네, 제가 성훈 씨 해줄 거예요. 이 집은 진짜 맛집이에요. 아, 이거는 불백. 아, 맛있겠다. 아, 이거 먹고 싶다. 이거 너무 맛있네. 괜찮대요. 진짜 크다. 배고 자도 되겠다. 그렇게 미안한 거 어쩌고. 진짜 두꺼워, 봐봐. 간장도 주면 안 돼요, 사장님. 간장 주시면 안 돼요. 간장도 못 찍어 먹어요. 뭐 하는 거지, 뭐. 양념 없이 그냥? 네. 와, 이게 끝이야, 이게?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이게? 그래도 맛있죠, 뭐. 짭조름하잖아요, 이게. 맛있는데 참 맛있네. 우와, 이렇게 해서 나오면 진짜. 야, 어떻게 짠내가 하나도 안 짠내. 저 형입니다. 예. 저 형입니다. 예. 아, 소금을 안 찍었어요. 예. 소금을 저희는 저희. 원래 안 찍어요. 예. 지금 여기는 아쿠아리움 같아요. 생선만 일곱 마리 있습니다, 여기. 야, 생선이 여기가 진짜 맛있어요. 와. 아우, 여기 밑바차도 맛있어 보이네. 와. 와, 색깔도 알록달록한 거 봐. 와. 그 식단 주는 뭐 난리 났겠지 뭐. 와. 아, 반찬을 먹으면 진짜 맛있던데 아쉽겠다. 그걸 딱 장에 찍으면 맛있다. 몰라, 누가 물을? 저 진짜 화난 것 같은데. 우와, 고기 맛있겠다. 짭조름해가지고. 미치겠다. 예, 묵은지 파는 분입니다. 뭐야, 묵은지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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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칙이야. 합쳐요, 그다. 저 냄새는 못 참죠. 돼지불백입니다. 말하세요, 그렇게 차가워. 비교 되죠. 너무 생선만 먹인다, 저기는. 뭐 나왔다고, 돼지불백? 아이고, 다 못 먹어, 다. 이게 뭐야? 일어났어, 다. 우와, 이거를 간장에 끓여 먹으면 짭짤하고 맛있겠다. 박성아씨 더 놀려. 우와. 환풍기 좀 세게 틀어주세요. 냄새가 너무 여기서 아, 저게 훈련이야, 훈련. 저때 참아야지, 안 그러면 평상시에 누가 먹을 때 그걸 못 참아요. 여기서... 본인은 마지막으로 참았던 게 언제였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언제 참았는지. 왜 그래요? 빨간색이지. 자, 이제 시작. 아, 시작이네요. 시작이죠. 이 음악. 아, 쌈을 먹고 있어서 쌈쌈쌈쌈 하는 거예요. 아, 아, 디테일이 쩌네요, 진짜. 와, 밥에 국물을 말고 있어, 와. 먹을 줄 아시더라고요. 아, 이거 무슨 일일까? 동훈 씨만 가능한 식단이에요, 저거는. 아! 아니, 뭐, 다른 건더기는 없이 그냥 국물에 저렇게 밥을 먹는 거예요? 동훈이는 저 국물만 네 그릇을 먹어요. 사장님, 저 밥 한 그릇만 더 주세요. 와, 저렇게 짜게 먹고. 밥을 몇 공기 먹는 거야? 공깃밥 하나만 더 주세요. 경문 씨도 안 드시죠? 몇 개예요? 경문 씨 지금 몇 개예요? 아, 저 알죠. 아, 부럽다. 콩나물, 와, 반찬. 와, 이게 먹을 줄 알더라고요. 와, 저거는 부면서 먹어야 되겠다. 지금 벌써 네 공기를 먹고 저걸 또 먹는 거죠? 네, 다섯 공기 반인가 먹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찔까? 체질이죠, 체질. 뭐 하는 거야? 아니, 난 초밥 이후로 저기 싸는 사람 처음 봐. 아, 말도 안 돼. 나 이거 믿기지가 않아. 밥은 배부른데. 진짜. 진짜 표정이야, 저거는. 똑같은 표정이야. 그치, 그치. 드시더라고요. 속도 똑같이. 속도 똑같고. 진짜. 여기서 또 로봇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대회 끝나면 한번 배틀 한번 붙어보고 싶은 욕심은 생기더라고요. 난 지워질 거라고 봐. 네, 동훈 씨가 이길 거예요. 아마. 아,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동훈 씨 봤죠? 봤어요. 저희가 진짜로 먹는 게 저 정도 먹어요. 밥을 사주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무한리필을 파게 됐구나. 네, 간 거지. 제가 처음부터 무한리필을 먹지 않았어요. 얘들아, 봐봐. 고등어에다가 위에 묵은지를 쌌어. 그냥 여기 고등어 맛 알지? 근데 고등어 조림 맛은 다른 거 알지? 내가 성광이 보면서 오늘이 제일 얄밉다. 잘 봐. 먹는다. 입도 짧으면서 아유. 먹고 위궤양 와라. 자연벌레다 이 퇴. 퇴까지. 고춧가루 껴가지고 조이카니 차여라. 너무 다시 들어도 기분 나쁘네 지금. 다시 들어도. 아, 저게 무슨 왜 결혼을 앞둔 사람한테 초등학생도 안 하는 거를. 고춧가루 껴서. 못 먹을 때 예민함을 좀 이해해 주세요. 국 사러 가나요? 아니, 아, 뭐야, 한 입. 잘 참는다. 일로 와. 아. 금방 있네. 많이 예민하더라고요. 많이 예민하더라고요. 잠깐, 잘했다. 잘했다. 말이야. 장난치 말이야. 잘했다. 이게 빈부의 격차야. 이게 빈부의 격차. 단면이야.
있는 놈이 더 한다더니 말이야. 매를 뭐 벌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잘했어. 진짜 화났었어? 얘도 그렇고 정환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무 고통스러웠어. 얼마나 얄미웠는지. 아니 주승이 형님은 왜 대회 안 나가요? 예? 네, 대회 내가 나가. 현대 시합을 한번 멋있게 하고 와. 그냥 저 사진 저거 합성 같은 거 저거. 현대 시합 안 했잖아. 아니야 예전엔 됐어. 시승이 형 대회 나가면 약간 감독님이 나가는 느낌 아니야? 난 대회를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저 안 먹는 모습 보고 싶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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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마 진짜. 고기마. 진짜 시원시원하게 먹는다. 아우 팔이 아파. 아우 팔 아파. 배추가 왜 이렇게 커. 아우 팔 아파. 팔이 아파가지고. 아 뭐가 또 이거 건배 같다 야 배추가. 어 한 포기. 와 잘 먹는 거 봐. 안 지게 생겼네. 맛은 어때요? 맛이라도 좀 얘기해주세요. 양념이 쫙 메인 맛. 이 양념하고 이 묵은지. 아, 싸 먹어야 돼. 여기 진이 한 마리 먹을래요? 진이. 진이. 아, 발골을 제대로 하셨네. 우리 참치 먹기 대회 나가요? 자, 이제 담원 같은 일어납시다. 자, 담원한테. 홍경원 씨 왜 박성원 씨한테만 맨날 그러는 거야? 사장님, 가격 좀. 공깃밥 계산만 우선 몇 개인지 볼게요. 우리가 지금 11명인데 우리 3공기야, 3공기. 우리 3공기야. 5개, 4개, 3개. 어머머. 와. 3명이? 이렇게 먹었어. 나 심지어 남겼어, 나는. 제대로 공기 청정기는. 공기 제대로 청정시켰어. 와. 사장님 가격 좀 129,000원입니다. 와 진짜 저렴하게 나왔다. 근데 저쪽에서 안 먹으니까 온 인원에 비해서는 적게 나온 거지. 정원이 어떻게 뭐 한번 줘 어떻게? 아니 뭐 기회 한번 줘 어떻게? 알바고 줄 걸 줘야지 그런 걸 줘. 그거는 저기 대회 잘 치르고 그때 저 준비되는 게 있어요. 아 진짜? 지금 그때까지만 계속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깔끔하다. 깔끔하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선생님들, 전부 다 이쪽으로 모이실게요. 지금 안 그래도 저희 센터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요새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회원분들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요. 되게 크다. 저 넓은 공간이 다 생겼어요, 지금. 엄청 줄었죠. 지금도 저래야 되는 상황이고. 아, 저 오늘 저희 관장님께서 방역 하라 해가지고. 아. 요즘은 철저하게 해야 되죠. 근데 다른 센터는 용역 없이 불러가지고 한 시간 만에 끝내는데 우리는 돈이 든다 아닙니까? 저희가 해야죠. 업체 부르면 아무나 당연한 걸 질문하셨어요. 방역 업체를 부르면은 7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저희가 하면은 10만 원에 값싼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운동시키는 거죠. 계속 앞으로 방역을 계속 해야 되니까 계속 해야 돼. 이왕 하는 거 깨끗이 하고 손님한테 준비하자고. 아, 요즘은 필수죠, 선수 억제는. 아, 빨리 들어와. 야, 니네 성수한테 가슴 안 되지? 네. 자, 들어와, 가슴. 오지. 성수하게, 성수. 예? 성수야, 네가 경훈이 예? 가슴하는 거 보조해줘. 예? 이거 벗겨야지, 벗고. 성수는 이제 가슴에 어떻게 보면 자극제죠, 자극제.
그렇죠. 네. 오, 진짜. 살짝 웃고 있어요. 살짝 웃고 있어요. 네. 좋아요. 왜 이렇게 좋아요? 엄청 좋아요, 이게. 저 몸을 너무 좋아해요. 아, 진짜요? 네. 운동 똑바로 안 하니까? 똑바로 안 해? 어, 항소기울이 같아. 항소기울이. 하지 못하는 거. 그렇지, 할 수 있어, 해봐. 그렇지, 할 수 있어. 그렇지, 할 수 있어. 너무 힘들 것 같아. 좋았어. 그럼 같이 운동을 좀 하시면 안 돼요? 좆대가 제가 운동할 타임입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코어의 힘을 많이 줘야 돼. 뻔뻔한 항소기울이. 너무 뻔뻔하네. 아, 무슨 뭐 저거냐? 어? 옛날에 범죄와의 도시 막 그런 거 있잖아. 언제 자, 가자! 막 이런. 어? 어머머머머, 느낌 난다. 어머. 사실 운동하고 대회 준비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태닝이에요. 태닝을 해서 몸도 예쁘고 평상시에도 건강한 피부를 갖고 있으면 훨씬 더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가격이 어떻게 하고 있죠? 너무 무한 리필은 아니겠죠? 일단 대회 나가신 분들이 하는 로션이 네네. 10회 33만 원. 비싸다. 싸진 않죠? 33만 원. 10회 33만 원이요? 네네. 그때 저 약간 할인 해주셨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1,200 33만 원이니까 네네. 깔끔하게 그냥 1,200으로 딱 가죠. 깔끔하게. 깔끔하게요? 근데 네. 잘라버리죠? 그렇죠. 마음 10개만 더 먹으면 10분씩 드시죠? 저렇게 비전할 수는 없어요. 1박 2일에 5만 원. 네네. 그래서 깎아달리는 거예요. 템플 가서 깎은 건 정말 연비적인 일이었죠. 지금 여기 지금 5명은 2명은 또 이번에 대회에 처음 나가는데 처음 태닝하는 거예요. 나머지 3명은 다른 데를 태닝을 다니는데 엄청 말해갖고 데리고 왔거든요. 김동원이랑 여기 다니고 있고 지금 회원이잖아요. 그런 노력을 좀 어떻게 사장님이 좀 행복한 마음을 좀 보내주시죠. 무슨 논리 있는 어떤 생각이에요? 아우 제가 또 약간 돌려서 하니까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아 그렇구나. 아니 이게 직접 얘기할게요. 좀 깎아주세요. 좀 깎아주세요. 좀만 깎아주세요. 사장님. 벌빙이다 벌빙이. 벌빙이. 아 너무 민망하겠다 직원들. 좀만 깎아주세요. 이렇게. 저희 전단지거든요. 이건 저희 전단지인데 설마. 저희 체육관 다니는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하고 주시면 제휴를 한번 맺어보는 건 어떠실까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만약에 네. 제휴를 하게 되면 네. 제휴하게 되면 금액에 원래 금액에 5만 원 할인 네. 그리고 5회 추가가 돼요. 28만 원에 15회? 괜찮은데? 33만 원짜리로 했을 때. 우와. 저희가 사장님 그 명함이랑 전화해 주시면 가장 좋은 자리에 비치해 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비치해 놓는다고? 5만 원 할인에 20회권을 아, 5회를 더. 사장님은 호락호락 안 하실 것 같은데? 그, 다 20회를. 나 손으로 따기 때리려고 그런 줄 알았어. 다 20회를. 네네, 다 20회를. 20회를 28만 원에. 그러면 28만 원에 20회. 28만 원에 20회. 안다고. 이게 되네. 이게 되네. 아유, 되네. 아유 박수. 일단은 요거는 내가 니들 내줄 테니까. 우와. 역시, 역시. 박수를 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월급에서 어차피 깔 거야. 내가 너희들 지금 돈 준비 안 했으니까 내가 먼저 결제하고. 아유 본인 뭐 다 생색은 다 내고.
너무해. 아, 나쁜 사람. 아, 이거 올라왔어요. 됐다니까. 올라왔어요. 그쵸, 그쵸. 그렇게 하고, 단, 대회에서 입상을 한다. 그럼 어. 내가 차감 안 할게. 이건 나쁘지 않다. 입상을 한다. 괜찮은 거 같아. 오케이? 네. 저 들어가면 돼, 저쪽으로. 네, 각 들어가 봐. 각 방으로 들어가. 우와, 처음 봐. 얼굴 이거 조용히. 다 벗어요. 아니, 상의만 일단 벗어. 어? 다 벗어요? 다 벗었는데? 다 벗어요. 아, 로즈 안 벗어? 그럼 다 안 벗어. 그래요? 태리는 어떻게 해? 싹 다 벗어야죠. 어머머머. 우리 뒤에는 바를 수가 없어서. 네. 언니들? 그럼 안에서 돌아요? 아, 그게 아니라. 통구예요. 뭘 돌아요? 이렇게 도는 거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 거. 아까 이렇게 누워 있어요? 360도 이 다 있어요. 다 신기하다. 그래서 째는 것도 그냥 째는 게 아니라 팔도 들고 엉덩이도 빼고 다리도 벌리고 무릎도 구부리고. 맞아, 팔 들고 해야 돼. 여기만 하. 네, 여기가 안 되고. 이거 뭐죠? 네. 이렇게. 그거 자체 운동이 되겠네. 그렇죠. 10분 10분 하면 땀 엄청 나와요. 이렇게로. 저는 원래 진짜 바닷가 가서 거의 돗자리 피고 관광객이 뭐. 근데 기계에서 하니까 약간 그런 느낌은 안 나고 좀 어이 갇혀가지고 약간 꾸피는 느낌. 저 이거 얼마나 해야 됩니까? 너는 지금 대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 일주일에 한 세 번을 해야 돼. 이틀에 한 번 걸로. 많이 안 힘들어. 이틀에 한 번 걸 들어. 지금까지 살면서 태닝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 뭐 몸에 뭘 바르고 뭐 기계에 들어가니까 진짜 좀 무서워. 색다른 경험이었고요. 무서울 것 같아. 우주선 타고 어딘가 시간여행 가는 그런 느낌 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렇게 얼굴을 쓰는구나. 우와.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털 많으면 진짜 꼴보기 싫어. 털 많으면. 여기 막 이 안에 막 이 하얘갖고 좀만 들추면 막 여기 하얗고 막. 아, 안 돼. 걱정하지 마세요. 안 합니다. 야, 날씨 좋다. 어, 날씨 좋다. 뭐 먹을 때만 이렇게 활발하세요. 날씨 좋네. 야, 봐봐 들어와. 아, 전현무 씨 라면만 먹고 네. 왔어 저 그때. 라면 맛집이에요. 자, 내가 또 싹 준비해 놨잖아. 어? 자, 오늘은 내가 니들한테 수제비를 만들어 주겠어. 와, 이게 뭐야? 첼시 클럽 관장이 누가 이런 걸 만들어줘? 야, 우린 딱 이렇게 체육관 대표가 딱 이렇게, 어? 니네들 위해서 손수 밀가루를 반죽하고 야채를 썰어서 수제비를 해주는 거. 이런 데 봤어? 아, 생색은 진짜. 좋아. 하지만 문제가 있어. 어, 밀가루 반죽하는데 니네들이 해야지. 나 힘든데, 이거. 그러면 저희가 하는 거 아니야? 야, 반죽만 하는 게 어떻게 니네가 하는 거야? 이거 준비하고 내가 다 따듬고 이거 썰고 하면 내가 하는 거지. 저 다시 처음부터 출 수 있냐? 다시 돌아갈까? 아닙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래도 니네들을 위해서. 뭐. 동훈아, 가서. 네. 먹을 거 좀 사다 줘라. 뭐. 뭐. 뭘 사오든 동훈이가 알아서.
그러면은 원장님이 사오시는 건 저희가 먹어도 되는? 돼. 아, 동 원장님한테 주면 안 되는데. 안우. 알아서 사라. 사와. 네가 알아서 잘할 거라 이제 믿는다. 네. 동원 씨는 믿나 봐요. 동 원장님 엄청 사올 것 같아. 아, 무슨 볼리가? 직원들이 요즘에 식단하느라고 많이 못 먹었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 먹고 싶은 걸 사다 줘야겠다 싶었어요. 갔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네. 이거 얘기해 드려야 돼. 시청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이 들어왔어요? 12평 시청자 데스크라는 프로가 있어요. 아, 옴부즈맨 프로그램인데 네. 실제로 예절을 지키지 않아서 불편하다. 이제 진지하게 들어온 거예요, 정말로. 아, 진짜로 들어왔어요? 아, 우리가 뭐 농담을 합니까? 시청자 상담실과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 주신 의견 살펴봅니다. 먼저 지난 5일에 방송된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대한 의견입니다. 식당에서 굴을 먹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시청자들은 양치승 관장이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먹으려다가 입안에 음식물을 흘리는 등 식사 예절을 지키지 않아서 보기 불편했다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뭐하는 줄 알고니까 지금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상당히 난감하고 진심으로 갑자기요? 사과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TV 비평에 좀 넘겨주세요. 예, 예, 예. 그거는 이제 저거 하고 자, 나는 야채를 썰 테니 니들은 반죽을 하거라. 저 손으로 요리를 한다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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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질을 엄청 잘하시네요. 아이, 뭐 이 정도가 그래. 오, 뭐 배우셨어요? 아, 내가 식당에 있었잖아. 진짜요, 원장님? 예전에, 예, 어렸을 때. 뒤쪽을 좀 바꿔야겠다, 이제. 아, 이거 바꿔야지 마. 또 양서로예요. 돌덩이 아니야? 잘하시네. 나한테 대표 또 있어, 없어? 없습니다. 저희는 다 때려놓을 겁니다. 아니, 저... 와우, 와우. 간장은 왜? 저 순서가 있는데. 선생님, 저게 수제 끓인 거 아니잖아요. 아유, 뭔가 이것저것 넣으면 맛있는 줄 알고 저렇게 넣는 거예요. 저 뭐 순수 호박을 뭐 지금 밀가루 들어가기 전에 좀 다 넣었는데 저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놔둬요. 그냥 놔둬요? 포기하셨어요. 예. 야, 반죽을 하라니. 그 만들어 주는 것만 먹어봤지. 사실 이제 밀가루 반죽을 해본 건 처음이라서 물 넣고 뭐 반죽하긴 하는데 잘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어, 너무 찌글찌글한데? 조금 진듯해야 돼, 수저배는. 괜히 욕만 먹어갖고 약간 불안했습니다. 야, 그렇지, 더, 더. 좋아지지 않아? 와, 이거 이게 쉬운 게 아니었네. 나도 이거 간장 한번 보여주세요. 아, 이거 음악이 아깝다. 빨리 와, 빨리 와. 저거 뭐야? 아니, 시 쓰시는 것 같은데. 아니, 말 안 들으니까 시가 있는데. 아우, 군죽을 만들어 놓네. 저 반죽은 저 정도 해야지 쫄깃쫄깃해. 아, 저렇게 하는 게 맞아요? 걸레 빨듯이? 저래 쟤네들이 탄력이 생겨가지고 쭉쭉 늘어지면서 휘어진다. 과장님, 힘드신 거 아니시죠? 저거하고 숨을 몰아쉬시는 거예요? 아, 힘들어요, 저거. 진짜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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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서지 커 우리. 우와! 한 사람당 그래도 원래 보통 두 마리는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식단 중이니까 1.5마리 정도는 먹겠구나 싶어서 마음을 사왔어요. 야, 너 수제비를 뭐하러 그래? 수제비를 안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 정도면? 아, 맛있겠다. 와, 와, 어떡해. 와, 아, 정말 맛있어. 아, 저거 많이 들어. 아, 아, 맛있겠다. 아, 부탁 맛있어. 아, 맛있어. 다 맛있겠는데? 야, 여기서 어느 게 제일 맛있는 거야? 그래도 닭이니까. 단백질이 풍부한데다가 맛도 있으니까 치킨이 좋긴 한데 아무래도 칼로리가 높으니까 조금 버겁긴 해요. 그거 먹고 또 다시 운동하면 되니까. 오늘까지 괜찮습니다. 아, 약간 최후의 만찬 느낌이네. 요즘에는 불닭이 대세래요. 아, 그래요? 아, 이거야? 네. 눈이 번쩍 들었어요. 불닭 보고. 저거? 그래? 이거야? 네. 아, 그래. 한번 먹어봐야겠다. 불닭이 대세입니다. 이거야? 와. 식사 예절, 식사 예절. 두 분 또 불 쓴다, 또. 오늘 좀 장갑 껴서 괜찮을 수도 있어요. 장갑 꼈어요. 장갑. 이제 되게 정말 다행이네. 맛있는데? 있으시는 줄 알았어. 이건 또 치즈 맛이래요. 아, 이게 맛있대요. 아, 아, 처음 먹었어요. 네. 진짜 맛있어요. 허벅지도 이거 맛있대요. 그래. 큰닭이다.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 날개하고 다리 이쪽으로 갔다가 왔어? 그래. 본인 다리만 다 먹었어. 다리 먹으려고. 아. 닭 중에 다 가슴살만 골라 먹어. 알았어? 응? 그 지금은 아예 저염 맛이 아무 맛도 안 나는 닭가슴살만 먹어요. 와, 저 진짜 맛없겠다.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근데 그 안에는 닭가슴살이지만 양념이라는 게 그게 너무 좋았어요, 진짜. 얼마나 먹고 싶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한다. 우와. 아, 나만 눈물 나? 눈물 나는 거. 뭐야, 우는 거야? 눈물 나지. 수 있어, 울 수 있어. 오. 맛있겠다. 이것도 맛있겠다. 누가 나 누가 나 맛있겠다. 아. 오, 또 먹어. 감자예요? 아, 염색도 안 먹고. 양배추, 양배추. 와, 너무 행복하겠다. 맛있겠다. 아, 이게 대회 마지막 만찬이군요. 마지막 만찬이요. 이제 더 이상 못 먹으니까. 이게. 더 이상 먹으면 죽여버릴 거예요. 마지막 만찬입니다. 아, 어떡해. 야, 뻑살이 이렇게 맛있긴 또 처음인데. 아, 진짜 나 완전, 아, 완전 안 좋아하는데. 전 닭가슴살 제일 좋아해요. 뻑뻑하잖아요. 그런 거 막 찾아서 드시네. 그 찢어서 먹는 그 식감이 너무 좋아요. 결대로 이렇게 중간 잘라 먹는 거 아니고 결대로 꼭 먹어야 맛있어요. 신기하다. 어우, 소스를, 와. 이야, 최후의 만찬이니까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네. 빨리 먹지도 않아. 진짜 잘 먹어요. 눈날개만 또. 아, 눈날개가. 무조건 소스 찍어서 먹는 거. 우와. 저런 식으로 두 마리 소스 담는다. 우와. 장난 아닙니다.
있더라고. 뭐 어디서 배우는 거야 저런 거? 와. 야, 수제비 누가 그리자 그랬어?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으면 되죠. 오. 우와. 잘 그렸어. 맛있겠다. 야, 일단 집어넣어봐. 이제 거의 다 됐어. 오. 네. 봐봐. 우와. 봐봐. 우와. 이거 비주얼 블록. 맛있겠다. 맛이 그냥 끝내주죠. 저거, 아, 소주 한 잔. 오, 땡긴다, 언니. 맛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고추장 맛 아닐까? 야. 뭐, 다시다니, 뭐, 조미료니 다 넣는데 왜 맛이 없겠어? 어? 아, 살 빼야 되니까? 예. 와, 진심. 오케이! 이거 안 들리는지. 이거지? 왜 끓인 걸까? 그니까. 자기 먹으려고 먹으면 안 돼. 얼마 맛있는데. 제일 먹음직스럽게 떴네요. 가보겠습니다. 맛있겠다. 수제비 진짜 먹고 싶다. 제일 좋아하는 게 수제비인데. 나도. 오! 식사해야죠. 아, 또 나중에 다음 주에 또 나와주세요. 오, 뜨거워. 어쩔 수 없나? 내가 만들었지만 진짜 맛있다. 하나 하셔야겠습니다. 야, 수제비 장사랑 바디스. 수제비스. 바디스. 유진이가 치킨 한번 먹어도 되겠구만. 수제비 꼭 해달라 그랬어요. 밀가루 반죽만 조금만 잘 됐으면 진짜 맛있겠다. 아, 이것도 충분히 맛있어. 진짜. 아, 이게 밀가루가 이게 반죽이 아니라 이게 만두비를 만들어갖고. 어? 저기 수제비 진짜 맛있어. 좀 아니지. 아니, 밀가루 덩어리 아니야?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이어트 진짜 하는 거야.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이제 동우님은 이제 아직까지 식단 안 들어가고 나머지는 무조건 들어간다. 동우는 진짜 너무 맛있다. 저거 못 들은 거 진짜. 아, 동우 원장님 전체는 뭘까 진짜. 원장님 한 그릇 다 주세요. 왜 안 달라 그러나 했다. 콧구멍이 벌렁 있는 맛이에요. 아, 어쩐지. 아, 오, 대단하시다. 마지막으로 맛있게 먹고 끝내자고. 네. 네. 아, 맛있게 먹어. 아. 이제는 대회가 한 달, 두 달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철저한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대회 때까지 정말 부상 없이 입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 정수보다 안 커지면 나오지 마. 저 동네 자체 사람이 없네. 오, 아, 닫아버렸구나. 요즘은 뭐 코로나19 때문에 다 안 좋죠, 뭐. 체육관은 문 닫은 상태고. 저 또한 영업적인 손실이 큽니다. 헬스장이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아, 어떡하냐. 아예 한 명도 올 수가 없으니까, 여기. 저희가 늘 걱정인 게 이제 월세는 고정적으로 계속 나가는 거고. 아, 그렇죠. 네. 이게 강남 한복판 땅이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평수도 어마어마하고. 월세가 공개하실 수 있나요? 대략 어느 정도인지? 근데... 천 단위죠. 백 단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일단 아니, 왜냐면, 강남 땅은 월세가 천 단위가 아니 왜냐면 거기 맞아. 지금 두 개 층을 쓰거든요. 지하랑 1층을 쓰고 있기 네네. 때문에 그게 월세, 그다음에 관리비, 그다음에 인건비. 직원들 월급, 네. 그다음에 뭐 네네. 시설 뭐 이런 것들 다 그 정도로 한 달에 나가는 게 딱 그 정도 선이 항상 나가요. 아, 이걸 문을 닫아도 나가는 그 나가는 거예요. 네. 닫아도 나가다 보니까 그럼 지금 완전 한 달을 완전 네. 닫은 건데 우리 밥솥이라는 얘기 하지 말자. 네. 네. 이제 안 할게요. 안 할게요. 아, 이제 안 할게요. 오, 네. 왜 아끼는지 알겠다.
어, 지금 출근했어? 누구요? 아니야. 누구시죠? 아니야. 뭐 너 기다린 건 아니고 혹시나 해서 지나가는지 않을까. 누구지? 누구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건물 운영회사 직원 김영국 과장입니다. 운영회사? 아, 우리 알잖아, 이거 지금. 알지? 아무래도. 이거 봤지, 이거? 아, 지금 우리 지금 이거 때문에 약간 체육관이 조금 힘들어서 조금 그러고 있어서. 아니, 좀. 잠깐, 체육관 잠깐 갈까? 체육관이요? 어, 아니. 아, 이거 봐. 네. 체육관이 사람이 없네요. 체육관에 사람이 없어, 지금. 봐봐, 여기가. 어, 어떡해.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지금. 봐봐. 아니, 저기서 운동하는 거. 지금 우리 트레이너들밖에 없어. 체육관에 봐봐.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돈 나가는 애들만 있다고, 이거 봐봐. 너무 눈치 좀. 건물 관리자분 오셨습니다. 인사 차렷. 인사드립니다. 정수, 가서 커피 좀 사오고. 어? 아니야, 커피 한 잔 해. 아니야. 커피 한 잔 해. 부담스러워. 빨리 운동해. 이런 상황을 핸드폰을 찍어갖고. 네, 아니야. 보낼까? 아니야, 괜찮아? 형님 알고 계셔? 아, 다 알고 계셔. 아, 그래? 빨리. 아유, 아, 조심해. 여기 애기들이야, 조심해. 손. 제 것만. 아니야, 괜찮아. 우리 돈이 없어서, 커피 먹을 돈이 없어서. 아우, 부담스러워. 아, 다 같이 먹어야지. 저러면 부담스럽지. 우린 돈이 없어. 우린 돈이 없어. 아니, 가서 앉으는 일만 못해요, 저. 아, 근데, 아니, 정성이죠. 돈이 없어서 안 먹고. 아니, 일부러 직원들 이렇게, 일부러 너네들 불쌍히 운동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가요? 아니, 그건 당연하죠. 몇 명이 눈물 돌리고 있던 거 같아요. 그럼요. 네. 당연한 거잖아요. 아, 어쩐지 표정들도 다 네. 어둡게 있더라. 네. 커피 사 먹을 돈도 없어서 요즘 대전만 하고 있어. 네. 우리 새끼들 이거 어떻게 먹고 살아? 이 새끼들 어떻게 먹고 살아? 어떡해. 아, 저분이 무슨 일이 있을 거야, 근데. 자, 와봐. 연기 잘한다, 연기 잘한다. 와, 진짜 걸베이 되겠네요. 진짜 걸베이 되겠네요. 각소리 걸베이. 자식들이 그냥 대표는 지금 힘들어서 그러는데, 저. 죽여갖고 휴지라도 좀, 그쵸? 가시가 왜 가져가는 거야? 아, 저걸 왜 챙겨줘?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좀 가졌어. 돈 없어. 심지어 딴 데서 받은 거죠, 저거. 아, 심지어. 저 다 주유하고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 아. 조금이라도 있는 거. 짜라기, 일부러 짜라기 보이려고 저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왜 줘, 그걸? 아, 줄 거 많고. 잘 쓰겠습니다. 어, 가서 좀 네. 얘기 좀 잘해주고. 알겠습니다. 운동. 아직 안 했습니다. 아니, 근데, 사람도 없고, 너 6개월 등록하는데 6개월 서비스를 시켜. 어? 6개월 등록, 6개월. 힘들 때고 안 오겠다, 이제. 이쪽을. 아직 운동할 마음이 없어서. 아니야, 마음이 생길 거야. 으아, 쟤. 어, 알겠습니다. 6개월 등록하면? 네. 이제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네. 오픈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이제 잘 얘기해줘야 돼. 아,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 막 했는데. 아, 진짜 이 봐봐, 문도 닫혀 있고. 아, 문 닫혀. 몰려온다, 몰려온다. 진짜, 나 진짜 몇 년 됐지만 나 진짜 처음이란 말이야. 네, 네. 응? 이게 무슨 일이야? 가, 어? 어. 아니. 근데 엘리베이터 타는 것보다 계단을 올라가는 게 나아, 계단을. 아, 네. 계단을 올라가야지 운동도 되게 좋아. 네. 아유, 뭘, 아유, 뭘, 나 청소하고 있었구나. 아유, 뭘 또 이게 청소를 하고 있어. 아유. 아유, 올라가. 아유, 이제, 아유. 우리는 뭐 항상 청소하고 있지, 왜요? 건물 관리인이 보기에는 참 좋아 보이지. 왜냐면 층마다 지금 청소하고 있잖아요. 맞아. 대안이 대청소를 한 것 같습니다. 조물주보다 높으신 건물주님. 부담스러워. 가. 안녕. 잘 가. 올라가. 아, 수고들했어. 가. 올라왔어. 아.
먹고 살기 드럽게 힘드네. 어떡해. 체육관을 문은 닫긴 닫았지만 대회 준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원들끼리는 운동을 가능하죠. 열심히 하고 있어 지금?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집중해, 집중. 어? 네. 집중하라고. 더 물려야지. 그렇지, 더. 더 모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가슴이 밑에 떨어져서 운동 가르치는 거예요? 뭐야? 가슴이 잘 모아지는지 보는 거예요. 더 모아야 돼. 더 모아, 더 모아. 아, 그들 도와주세요. 아, 그들 도와주세요. 더, 뭘 도와지? 더 모아. 가슴을 더 모아. 그렇지, 그렇지. 만져보질 못하니까 내가 다 느끼고 있다.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좋아, 더 모아, 그렇지. 이 봉으로 그 부위를 대고 손으로 끝으로 느껴줘. 옛날에 명의들이 힐로 이렇게 해서 순간순간 이런 거 재잖아요. 이렇게 딱 그거를 이제 제가 막대기로 그 느낌을 잘 전달을 받았습니다. 어? 야, 너 지금 운동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아, 달라고 하고. 맞는데. 니네들 지금 몸이 어땠어? 아, 너. 정문이하고 윤준이는 만약에 대회가 있다고 하면 얼마 안 남았던 거야, 그지? 네. 지금 진짜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던 거야, 아니야? 정문이하고 윤준이는 몸 한번 봐봐봐. 몸 한번 벗어봐봐, 벗어봐봐. 네. 느낌 한번 보게. 아, 윤준 씨 엄청나더라고. 나 내 쪽 봐봐, 내 쪽 봐봐. 오, 잠깐만. 그거 어깨 넓어지고 봐. 오, 여보. 커튼 아메리카에서. 어디 된다. 대조 많이 붙잖아요. 가슴. 응. 와, 신기하다. 복근 라인 보라고. 오, 복근 라인 봐. 볼 봐. 엄청 살아났어. 맞아요, 진짜. 어깨 제조. 성수 씨 몸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야, 되는구나. 우와. 눈물 씨랑. 표정 자체가 달라졌어요. 네. 복근 근데 힘이 있잖아. 딱 그 느낌을 항상 유지해야 돼. 사람들밖에 없는데 힘을 내가 어떻게 드는지 모르면 안 돼. 계속 시호흡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사실 대회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고 치면 사실 실패한 거 맞아요. 5월 달에 대회도 사실상 금방 올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컨디션 갖고 나가면 절대 안 돼. 야, 쉬지 말고! 쉬지 말고 해, 쉬지 말고! 빨리 해! 니네 왜 똑같은 거 맨날 해? 바꾸고 좀 해, 좀. 바꾸기도 좀 해. 혼자 밥 먹으러 온 거예요? 여기나. 아니, 어? 어? 네. 어쩐 일이야? 어, 아니, 요즘 한가해가지고 한번 놀러 와봤어. 아, 힘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양치승 형, 양덕승입니다. 아, 친형님이시구나. 약간 닮았어, 진짜. 안녕하세요, 저는 첫째 양윤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둘째 양소예입니다. 횟집은 한 오래돼서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횟집을. 여기 또 끝장나겠네, 여기. 아, 여기 또 빈 수족관 만들고 오시겠네요. 코로나19 때문에 체육관 문 닫아서 사실 좀 시간이 좀 많이 있어요. 오랜만에 이제 형도 보고 조카도 보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떤지 걱정도 되고 해서 갔습니다. 혼자 밥 먹으러 가는 것 같아. 윤수 중학생 됐지? 교복 한 번도 안 입어봤어? 아이고 중학생 딱 되자마자 그냥. 아 맞아 학교를 지금 못 가니까. 코로나19 여파로 각급 학교의 개학이 또 2주 미뤄져.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네. 2주 더 미뤄졌습니다. 그러게. 아니 근데 그거 입고 학교 빨리 가고 싶지 않아? 아니요. 학교 안 없지 않아? 학교 왜 가고 싶어? 소연은 어때? 학교 안 가니까. 좋아? 너 집에 놀고 싶어? 놀고 싶지. 아, 노는 건 내가. 아니 소연이 내가... 어쩌지? 놀면서 너무 많이 놀았어. 씨름해도 되겠다, 야, 소야. 아, 야, 씨름해도 되겠어. 아, 이거 아니지. 아, 진짜. 아니야. 바로 하지 마요, 졸업을 할 바에는. 뭐 하는 거야?
로맨틱이라는 걸. 어르신들을 만나기가 싫었어, 나 어렸을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쓸데없는 말을 해서 기분을 나쁘게 한단 말이에요. 키가 더 컸네, 막 이런 거. 우리, 맞아. 아, 그게 스트레스야? 너무 짜증났어. 그럼 때마다 키가 커. 너는 안 큰 이보다 낫지 않아요? 아니야, 둘 다 스트레스야. 너는 말을 걸지 마라. 작은 아빠가 용돈 더 많이 주지 않아? 그지? 용돈은 또 많이 주시는구나. 그럼 좀 용서할게요. 맞아, 맞아. 자상하고 장난기가 그거 낫다. 재밌고 그리고 잘 놀아주는 오면 매일 거의 한 20만 원씩 20만 원씩? 오, 진짜 맛있다. 20만 원씩이요? 우와, 작은 아빠 20만 원씩 줘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주죠, 20만 원씩. 정말? 그 이상으로 회를 얻어먹고 다니는 거 아니야? 애들은 요즘 아주 코로나 때문에 난리야. 힘들어. 애들은 난리야. 애들만 좋지 뭐. 그러니까. 학교도 안 가고. 여기 뭐. 아. 뭐 여기. 뭐 일할 건 없어? 아, 여기서 알바하려고? 난 뭐 먹을 거 없어 그러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아르바이트 하러 온 거야, 지금. 아, 학교 없잖아. 정말 여기서? 부모님이 계셨는데 아저씨가 아프셔가지고 병 간호하셔야 돼서 못 나오셔가지고 제가 혼자 하는 일이라 엄청 힘들었어요. 어우, 일손이 필요하긴 하네. 할 게 뭐 있어? 제일 중요한 게? 배달. 배달? 응, 요 가까운데 배달. 아, 배달은 뭐 내가 가면 되고, 내가 오토바이 타면 되니까. 나머지는 배달비 안 들어가 좋네. 배달의 생명은 신속성이거든. 그렇지. 정확히 신속하게 빡 가가지고 딱 배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점심시간인데 배고프겠네. 뭐 맛있는 거 해줘? 아니, 뭐 물어봐. 딱 밥 때왔네, 또. 그러네, 시간 맞춰서 간 거네, 밥 먹으려고. 밥 또 친하다. 우와. 만 원. 한 마리. 우와. 장난 아니다. 우와. 전문가네요. 아, 떠서 먹어. 진짜 맛있네. 와. 야. 야. 일어나. 일어나. 전형적인 눈에 가고. 수조 앞에서 이제 뭐 하는 짓 해야 되냐. 눈 안 깔아? 어, 똑바로 쳐야. 눈 안 깔아? 뭐, 물고기라? 어. 관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큰일 났다. 어떡하냐. 수조 비겠네, 또. 와. 아유, 어떡해. 아, 우리 진영이야. 인사드려. 어, 안녕하세요. 주소 줄 테니까 이쪽 애들하고 같이 이쪽으로 넘어와. 알겠습니다. 심심하잖아요. 우리 직원들도. 사실 시간이 좀 한가하잖아요. 그냥 놀면 뭐 할 거예요. 와서 일도 좀 돕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렀죠. 어떡해. 야, 그럼 저거 이제 강화 한 마리로 안 되거든요. 안 되죠. 그럼요. 수족관 다 비워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떡해. 오, 오늘이다, 오늘이야. 오, 엄청 큰 거다. 우와. 맛있겠다. 돈? 우와! 어, 저게 맛있어, 나 저쪽 편이. 그치? 우와! 우와! 혹시 얼마 치인가요, 이게? 12, 3만 원 정도? 12만 원 정도? 비싸다. 저 정도 에피타이저죠, 저 정도. 고추냉이야. 고추냉이야. 니네 고추냉이만 먹어. 예. 어? 어우, 너무 많이. 얘는 줘야지. 아! 얘는 고추냉이만, 고추냉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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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는 안 먹어. 얘는 운동 돼주면 되네. 그렇게 먹어. 와.
101. 101. 자각하고 다녀요. 전 흰살 생선 좋아해서. 하필 또 도훈 원장 최애 생선이 흰살 생선이라고. 초밥으로만 40접시인데 접시 하나당 3개씩이 있었어요. 120개 되신 거예요. 대박이다. 대박. 이렇게 앉아있어. 진짜 맛있어. 오, 어떡해. 오, 어떡해. 같은 장면이 아니에요. 다 다른 장면이에요. 뭘, 뭐야? 뭐예요? 종이 아니야? 밑에 까는 거. 밑에 깔려있는 거. 깔려있는 거. 진짜 맛있다. 맛있겠다. 와. 야, 먹은 게 전복으로 올려? 와. 끊임없이 들어가네. 놀랍죠. 왜냐면 많이 먹고 잘 먹는 사람들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난 꿀잼도 이게 맛있더라고요. 난 이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정말요? 한 번 끊으세요. 나 밥인 줄 알았어. 어머. 중립밥이에요? 저 맛있어요. 너무 맛있겠다. 정말 인초도 식단 관리를 안 해요. 반대로 사진을 보고 왔어요. 아, 근데 회는 초장 맛인데. 어떡해. 아, 초장 뿌렸어, 초장 뿌렸어. 타이밍이 좋아야 되는데. 여기 몰랐어. 숨기면 되는데. 빨리. 저때 먹어야 되는데. 아, 왜? 씹기 시작했을 때 먹어야 돼. 아, 붙었어. 아유, 아까워. 아유. 아. 아, 아까워. 아. 약간 차라리 핸드폰을 떨어뜨리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낫지 않나요? 그치. 어. 아, 진짜 한숨이. 진짜.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진짜로. 아, 그래서 다시 쭉 먹을 수도 없고. 되게 멍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빨리. 빨리, 지금이야. 지금 너. 야, 너 밑에서 뭐 먼저 올려 먹은 거야? 너무 진하게 먹었어. 왜? 아이고. 별로 안 좋아. 귀여워. 누가 됐지? 누가 안 돼? 아, 못 먹는 사람 왜 물은 거예요? 양념을 먹지 말란 소리야, 양념을. 일단은 단백질을 먹어야 되려면 닭가슴살을 먹잖아요. 네. 그 대신에 먹는 거예요. 회는 먹죠. 아미노산이 풍부하니까. 왜 안 먹어? 응? 질리지, 나. 한 번 많이 먹어서. 똥이 훨씬 잘생겼다, 그제? 네. 저건 진심이다. 진심. 저희는 놀란 두꺼비 같잖아. 놀란 두꺼비. 뭐 하는 거야? 아, 모자랄까봐 더 준비하셔놨죠.
와. 부부? 10분도 안 돼서 저 큰 접시를 다 비운 거예요? 역시 형이다. 튀김을 주시네. 뭐 해? 어? 튀김. 아, 튀김 주려고? 형님 머리 좋으시네. 튀김이 좀 배부르거든요. 그렇죠. 네. 튀김옷으로 확 묻히기 때문에. 네. 이거 방금 튀긴 거야? 지금 튀겨갖고 나온 거야? 우와. 냄새 진짜 좋아요. 너무 예쁘다. 장갑 드릴까요? 아니, 아니. 식사 예절 또 나오겠네요. 식사 예절을 지키지 않아서 목이 불편했다는 의견. 맛있겠다. 양손. 아, 그 두루 못 먹는 거예요? 튀김이. 성태랑 성수님은 못 먹는 거예요? 오, 안 뜨거워. 부장님, 한숨 드실 텐데. 어서 드십니다. 또 뭐 하시나 봐요. 와! 새덮밥. 새덮밥 먹어야죠. 기본. 아, 양념 들어가서 못 먹잖아요. 그러나 보게 못 떠나겠어요. 사장님도 이렇게 드시나요? 네. 아, 정말? 저렇게 먹어야 맛있어. 아닐까, 듯. 그럼. 이렇게 먹어야 맛있지. 자, 한 숟가락에, 어? 네. 병원도 이렇게 분비가 있네. 그래도 되게 깔끔하게 드시네. 식사 예절을 지키지 않아서 목이 불편했다는 의견. 한마디도 안 해. 이 음악 왜 이렇게 잘 어울리냐. 저 박제 가서 딱딱 먹잖아요. 맛있었는지 저로서는 뭐 잘 먹어서 너무 좋았고요. 진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다 드세요. 기제 잘 먹지.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 먹다 끝났어. 뭐 하면 되는 거야? 뭐 하면 돼? 소스하고 야채하고 도시락. 그러면 세팅을 좀 도와주면. 성수하고 정태가 예. 형님 세팅 좀 도와주고 동훈이 네가. 네. 맛있게 드세요. 이런 걸 문구를 하나 넣어서 주자고. 네. 그렇게 하면 요즘 좋아하니까. 네. 일단은 형이 설명 좀 해줘. 나는 좀 할 게 있으니까 또. 어디 가세요? 나는 뭐 할 게 있어 지금. 아, 또 일 안 한다. 또 가는 거 아니야? 체육관이 문을 닫으니까 요식업으로 직종을 바꿔가지고 여기서 또 일을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때 뛰쳐나가세요. 아, 직원들 너무 마음에 들어. 어쩌나 그럴까? 턱받이네, 턱받이야. 와, 완전 다른 일이다. 그래도 성수 씨는 그래도 어머님 횟집을 하니까 아, 맞네. 조금 익숙하겠네요, 그죠? 네. 잘하시겠네. 대박. 뭐야? 이게 뭐야? 저 몸은 진짜예요, 저? 저런 적이 있어요. 아, 저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빨리 내려놓고 일부터 해라, 이게. 일단 옷부터 벗으시고, 옷 벗으시고. 아, 세팅을 하는구나. 아, 미리 담아놔야지 배달을 하면 바로바로 네. 바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아, 이제 열심히 했네. 하나하나 다 승부 씨로. 저걸 다? 잘 돌았습니다. 잘 돌았다. 아, 드디어 첫 주문이다. 광어롭게. 호떨이 있다. 네, 감사합니다. 우와. 와. 우와. 오. 아, 역시 현관우이 먹을 거 나오니까 집중을 하시네요. 네. 네.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와. 일일이 다 쓰기 힘들지. 와, 사인까지. 배달 어디 갔어? 어, 앉아. 관장님 어디 가셨지? 아, 맞아, 맞아. 오토바이 타시니까. 뭐야? 아, 제대로 생각뿐이야, 진짜. 동네에 제가 왔으니까 왜 왔는지를 물어보면 형 횟집이 여기라 제가 왔다. 이렇게 하면서 홍보하는 커피 마시고 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야, 잘 보세요. 아, 부끄럽네요, 제가. 약간 느낌이 저도 옛날에 저랬던 것 같아서. 저랬잖아요, 그때 저기 강원도에서 훈련시키고 혼자 수박 먹었잖아. 야, 보기 안 좋네요. 보기 안 좋죠. 네. 뭐 사색이 잠겨있어. 저희 여기 바로 앞에가 저희 형 횟집이거든요. 한번 좀 회식할 때나 이거 할질 때 입으로 뛰시면 제가 진짜 얘기해놓을 테니까 앞에 카페 사장님 잘 좀 보시라고 형한테 얘기해놓을 테니까 조만간 한번 오세요, 제가. 어, 저 영업을 하긴 하네요. 아,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걸 하잖아요. 뭐 홍보, 배달.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업체의 꽃입니다, 배달 업체. 어, 뭐야. 전화 왔네. 어. 배달 들어왔어? 어, 알았어, 알았어. 배달은 양반장님 하셔야죠. 나 제가 배달. 오토바이를 또 기가 막히게 타시니까. 어, 어, 됐어? 배달 할 수 있겠어? 순정 정확하게 해야 돼, 순정 정확하게. 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아르바이트. 어, 어느 정도 하셨어요? 3개월. 3개월? 아, 그럼 뭐 충분히 잘 하시겠네요. 아, 배달 가는데 왜 코트를 입고 다니냐? 성상자 성. 연예인병이에요, 저것도? 아, 이거 뭐야, 저게? 아, 약간 아니, 누가 알아볼까봐 그러는 거야? 아니, 입고 온 거 그대로 입고 간 거지. 알아보라 그러는 거지. 아니, 저 할머니인데 뭘 알아봐. 엘리베이터. 어, 처음 뛰었다, 우리 프로하고. 야, 우리 운동하시는 분이 계단 이용하셔야지. 아, 이게 얼마지? 얼마지? 얼마지도 모르고 그냥. 아휴, 잠깐만, 전화해봐. 얼마. 얼마인지를 안 물어보고. 어. 이거 얼마야? 그거? 어. 47,000원. 47,000원? 어. 아, 그걸 얘기하는 줄 돈을 받아야지. 47,000원. 아, 본인이 알아와야지. 아니, 니, 네, 여보세요? 끊어졌어. 적반하장이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원 해드렸습니다. 네, 네. 카드 결제 하신다고. 아, 예, 예. 네네네. 아니, 운동하시는 분. 네. 어? 아, 아, 네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렇게 다니니 안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알아보니까 엄청 좋아하네. 네. 네. 코트 입은 보람 있네요, 그죠? 네. 보람 있었어요? 네. 네. 저기 친형이 하는 데라서. 아, 어, 네네. 제가 오늘. 거기 또 저희 뭐 전단지. 저희가 저 밑에 이게 좀 깔고 먹을 수 있는 거 파란색 제거를 해놨거든요. 네, 그걸로 깔고. 아니, 노원구 사실 그러는데 강남 헬스장을 홍보 왜 하는 거야, 이거?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이렇게 넣으니까 바바바 돌리니까. 오! 주문 전화 또 왔어. 광어. 뭐라? 아, 장사 잘 된다. 좋다, 좋다. 또 배달이다. 홍보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오! 아, 홀에서 사러 오시게요? 연어 광어요? 연어 광어. 네, 알겠습니다. 광어 많이 나가네.
도시락 두 개만 세팅해줘요. 예. 야, 근데 나를 잘 잡았네요, 이렇게. 우리 양관장님보다 우리 직원들이 더 잘 맞는 것 같죠, 호흡이? 직원들은 어딜 가도 다 잘 맞았어요. 네, 일을 잘해요. 양관장님은 항상 안 맞았어. 바로 튀기는구나. 아, 저 바로 튀기는 거 진짜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네. 포장 다 됐어요. 포장 다 됐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혹시 양치근 관장님 형님 친형님 분이 하시는 가게라는 거 아시고 계셨어요? 몰라. 아 진짜요? 아 저희 관장님께서 어, 표정이 다시 오지 말아야겠다라는 표정이 그죠? 어, 표정 봐봐 표정. 빨리 가서 해놓고 싶은데 그러니까, 왜 지금 신선하게 먹어야 되는데? 근데 다 동 원장님이 이렇게 성공시로 쓴 건 약간 좀 감동이 있는 거 같아요. 네. 회 드시고 운동하시러 오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매달 하나 하셨는데 이게 너무 밝을 때 저녁에 돌아오셨네요. 아니, 해지 무렵대. 다녀오셨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야, 뭐하고 있냐? 저희요, 이제 어. 작업 끝내고 네, 잠깐 쉬고 있었어요. 야, 계속 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남친은 꾸르는 거예요. 어? 내가 아까부터 계속 이러고 있는 거 같은데? 아니, 근데 왜 친형님 가게인데 관장님에 대한 언급이 한 개도 없네요. 근데 우리는 별로 그런 걸 별로 이렇게 붙여놓거나 그러진 않아. 우리 체육관도 연예인들이 안 붙어 있듯이 네. 내 실력 갖고 하는 데고 우리 형도 우리 형 실력대로 하는 거지 막 누구를 홍보해서 이런 건 아니야. 멋있다, 이거. 홍보에 방해가 돼서 그런 거 아니야? 아, 맞아. 사진 사진 250장 찍었어, 250장. 사진 엄청 찍었어요. 한 번 씌우고 지금 떨어졌어요. 지금 떨어졌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횟집도. 속상합니다, 이제. 보통 원데이. 원데이가 투피엔투에 이수혁도 다녔었고 맞아. 홍준영도 다녔고 우빈이랑 같이 다녔었고 김우빈. 성훈이 선수고 뭐 방탄 진도 있었고 뭐 그런 식으로 가리켰었어요. 뭐 저렇게까지 해요. 야, 그 앞에다 놔드려, 그 앞에다가. 그 앞에다 앞으로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있는데 앞에다 전단지를 놓는 거예요. 그 앞에다 놔드려. 어떠세요? 여기, 여기. 기발하긴 한데. 시선이 한 군데밖에 안 가니까. 저기다가 깔아놨어요. 현남 감독님이 혹시 개인 사업을 한다면 저렇게 홍보를 하시겠습니까? 뭐 제가 오픈하면 해야죠. 이 욕하면서 받는다 했어. 우리 참 비슷한 점이 많아요. 자 이거 45,000원. 어? 45,000원. 45,000원? 이쪽 뭔데? 어 괜찮아. 가십시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터진다. 오우씨. 오. 아 못 떨어졌다. 아 제가. 핸드폰 떨어져. 아, 배를 안 떨군 게 어디예요? 배가 떨어지길 바랬을 거야. 아, 쟤는 왜 이거? 이렇게. 아, 저는 500원. 500원. 배만 안 떨어지면 되죠, 뭐. 그럼요. 네. 야, 이게 배달이 장난 아니구나, 이거. 와, 아, 엄청 춥네, 씨. 이제 두 번째 당한 거 아니에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폐 시키셨죠? 그리고 45,000원이라서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주시면, 네. 네, 네. 아, 네네. 저희가 저 신형이 하는 횟집이라서 아, 내가 지금 제가 홍보 겸 저기 어떤 상황이냐면 배달하시는 분이 와서 네. 내려놓으면서 우리 친형이 하는 가게니까 좀 먹으라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런 걸 또 하는 거지 지금. 황당하지. 황당하지. 나
빨리 결정하고 빨리 먹고 싶은데. 그렇지. 네. 자주 좀 시켜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말이 많지? 왜 카메라가 있지? 아, 두 권에서 빨리 가야지. 1위에서 메달. 뛴다. 처음 보죠, 뛰는 거. 좋아! 좋아! 추운데. 춥지, 쿨티 좀. 못 내려다가 지금. 추워졌더라고. 적응을 생각보다 제가 좀 잘하는 편이라 이러다가 내가 이거 직업을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약간 일을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형님 가게가 원래 잘 되네요. 네, 나쁘진 네. 않은데. 어. 네. 잘 된다, 진짜. 근데 요즘 이제 상황상 이제 배달이 많아지는 거죠? 네. 사장님, 이제 배달이 계속 들어오는데 저희 관장님이 이렇게 늦으시는데 어떻게? 그러게, 너무 늦게 가서 안 되겠는데 업체 써야지. 업체 써야겠어요. 이거 지금 너무 늦어서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안 되겠어요. 저런 사람 썼다가는 문 닫아야 돼. 그럼요. 배 눅눅해져. 네, 해는 신선도가 생기는데. 전화를 안 받네. 진짜 무슨 일 생긴 건 아니겠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 오실 수가 있지? 아이고야. 야, 그래도 우리 프로 한 이래로 제일 운동 많이 한 거 같아. 저 처음으로 많이 했어. 아, 뭐야. 언제 내려와?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나? 계단으로 가야죠. 가야죠. 오! 와, 처음이다. 이거 진짜 1년 만에. 제가 관장님 운동을 합니다. 와, 좀. 와. 이야. 와. 뛰는 거 보세요. 간단히 쉬는 걷는데요? 이제 두 칸씩 뛰잖아요, 이제. 6층인데? 6층인데. 6층? 어, 6층. 귀청하네, 귀청해. 아, 저쪽이네. 저쪽이. 힘들겠다. 아,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 아닌가? 마스크 쓰고 다 마스크 쓰고. 운동을 처음 하네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헬스장 다녀야죠. 저런 분들 다녀야 돼요. 유산소 많이 하셔야 되고. 뭐 쓰고 있어? 안녕하세요. 배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그 헬스장 쓰는 거 아니에요? 나 되는 네, 안녕하세요. 네. 왜 오신 거예요? 아, 저희 친형이 하는 횟집인데 제가 이제 홍보하려고 배달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안녕. 사진 찍으면 안 돼요? 사진. 안녕. 진짜 좋아해. 저거 좀 좋아져 사진 찍는 거. 아, 네, 잘 나왔어요. 네. 많이 드세요. 맛있으세요. 네, 맛있겠어요. 안녕. 엄청 고민하는 거. 둘 다 또 이제 사인해야지 뭐. 고생 많았는데 이제 밥 먹어야지. 진수, 배 안 고파? 잘 아빠 보고 맛있는 거 해달라 그래. 뭐 해줄까? 아, 고추 좀 맛있는 거 멋있게 해줄까? 무서워, 뭐 시켜줄까? 뭐 해줄까? 뭐 맛있는 거 뭐 시켜줄까? 윤수하고 소혜, 뭐 시켜줄까? 치킨. 피자. 피자? 치킨하고 피자? 알았어. 그리고 작은 아빠가 또 떡볶이도 해줄게. 여기 잠깐 앉아있어. 야, 근데 내 식당 썼잖아. 아, 포차 사장님이었어. 주중을 좀 바꿔야겠다, 이제. 아, 맞아. 조미료 한 통 갔어. 아, 조미료 맛이었죠? 늘 설레게 하지. 보이기 좋았나 봐요. SNS로 레시피 뭐냐고 문의가 많이 왔어요. 진짜? 우와! 아, 근데 양마다님 진짜 이런 매력이 있어. 정말 잘하죠. 좋아해요. 팔순이 특별한 레시피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느낌대로 가시는 거죠? 네, 느낌대로. 아, 튀김도 원래 좀 잘하세요? 뭐 잘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네. 기본적으로 튀김옷이 두껍지가 않다. 그렇죠. 그런 게 맛있잖아. 네네. 잘하시는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그냥 식기 전에 먹어야 되는데. 못 먹는다. 아, 맞아. 몸 관리해야 되죠. 아, 맞다. 아, 저걸 못 먹는다니까.
아니 어차피 그거 양을 굉장히 많이 시켜도 직원들이 그걸 먹을 수가 없어요. 조금만 먹으면 돼요. 아 맞네. 먹을 수가 없네. 니들은 뭐해? 쟤는 뭐 먹을 게 없습니다. 아 이거 좀 먹지도 못하는데 먼저 집에 가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게. 제가 참을성. 접대도 말씀드렸지만 저게 나중에 이제 대회에 며칠 안 남았을 때 염분 조절까지 했을 때 음식 보면 진짜 확 돌 수도 있어요. 그거 컨트롤 진짜 저거 몇 번 하셔야 돼요. 아, 실제로 의미가 있는 효과가. 네, 의외로 진짜로 며칠 안 남고 그거 눈 돌아가지고 그거 먹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 완전. 네, 완전 망치는 거예요. 완전 망치는 거예요. 몇 개월 준비한 거. 주제곡이죠, 주제곡. 자, 우리 현 감독에게 도전장을 내민 분이죠. 아, 네. 이건 너무... 충분히 전 이길 수 있다고 봐요. 붙을만 하죠. 라면 열봉입니다, 열봉. 아~ 라면 열봉. 아... 우리가 현동원이라고 많이 불렀었는데. 별명이 현동원이죠, 현동원. 아, 근데 진짜 붙어볼만 하다. 아. 뭐 다른 거 안 주나 보지 진짜? 어 안 줘. 저 전에 전에 나간 애들이야. 그 직원들은 이제 대회 때문에 뭘 먹고 못 먹고 맛있는 거 눈앞에 두고도 참 안타깝죠. 고생 많이 하고. 단백이지. 전복. 어머. 아, 다행이다. 그거 먹어도 되네. 아, 네 안녕 안 쳐다 빨리 먹어. 와. 와. 와 하나. 와. 참치를 먹어도 돼요? 먹어도. 대신 참기름 안 하고. 네. 어. 완전 고단백이니까. 아, 이거 경태하고 성수. 와. 전복. 조카들은 저런 게 이제 질리는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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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 양은 무슨 저렇게 새 스타일 갖고 오셔. 어떻게 된 거야? 맛있겠다. 와. 아, 여기 김치가 있다.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위험해. 와. 민수야, 먹어봐. 먹어보고 아빠가 해주는 게 더 맛있나 작은 아빠가 해주는 게 더 맛있나 한번 먹어봐봐. 맛있을 것 같은데. 누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아빠가 더 맛있어? 작은 아빠가 더 맛있어? 냉정하게 냉정하게 아빠 얼굴 쳐다보지 말고 누가 더 맛있어? 솔직히 얘기해봐. 윤수는 어때? 작은 아빠가 하는 게 더 맛있지? 애들은 솔직해요. 그렇지. 애들은 속을 수가 없어. 작은 아빠 별명이 뭔지 알아? 작은 아빠 별명 뭔지 몰라? 이거를 들면 눈바람이 불고 노래 추모 OST 나오고 추모 OST 딱 들잖아. 참 밀가루 좋아하시네. 밀가루가 드시죠 뭐. 밀가루 덕후예요. 네. 여기 연속으로 나오게 민수야. 응? 가슴 서커스다 서커스. 시키면 나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가슴 참 좋은 거 가르치셨어요. 참 좋은 거 가르치셨어요. 야, 좋은 거 가르치.
집에. 와, 대단하네. 아니 근데 오늘 일한 거 계산을 해야지. 아무리 형제라도 계산해야지. 그럼. 얼마 줄 거야? 양 과장님이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카드 몇 개 하세요. 먹은 게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양 과장님 여기서 먹은 게 얼마인데? 그러니까 지금 나간 비용이 더 많은 거 네. 같은데. 어 진짜? 아이고. 체험 삶의 현장이에요? 아이고. 급여 전달식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여러분. 어이 맞네 맞네. 오케이 오케이. 아유 오늘 또 잘도 먹고 가네 또. 사실 요거는 내가 이제 니네들은 따로 이제 체육관 가서 챙겨줄 테니까 아~ 요거는 어머 어머 조카들 주고. 아~ 아~ 예. 그 돈이야. 그래야지 할 수 있어. 먹는 줄 알았어. 아 지금 나 이거 누를 뻔했어. 나 진짜. 그래도 기특하네. 조카들 돈 줄 줄 알아. 조카 예쁘죠. 그렇죠. 잘 쓰고. 얘들은 내가 체육관 가서 따로 챙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 가자고. 이번 기회로 관장님 가족들도 만나게 되고 오히려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그것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친형제도 알고 그의 조카들도 알고 이런 식으로 점점 잘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요. 착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겨우 진정되나 싶었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과 걱정이 큽니다. 지금은 최악이죠, 최악. 사실 제가 체육관 20년 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쉬어본 적도 없지만 언제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없으니까 영업 손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힘들죠. 오, 냄새 향긋한데. 아, 방역에 더 신경 써야 되겠네요. 아, 이거 오랜만에 해서 좋으니까 운동하고 싶네요. 쓸 수 있어. 야, 빨리빨리 흩어져. 청소 안 해? 안녕하세요. 축하. 오, 지금 장난하고 있을 마. 일단 소리부터 지르는 것 같아. 저희는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너무 반갑고 기분이 좋아서 신나는데 관장이 혼자 너무 예민하셔가지고 뭐 웃을 일이 없겠죠, 사실. 그치. 가장 힘들 때니까. 똑바로 안 닦아, 그 위에랑 봉. 야, 흩어져서 똑바로 닦아. 닦은데 똑바로 닦지 말고, 임마. 아, 나 운동하고 싶다. 이 새끼, 미쳤나?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야, 운동을 해도 그러래. 그래. 운동하지 말라 그랬지. 왜, 왜? 운동하고 싶은데. 어? 지금 운동하면 안 된다고, 임마. 왜, 왜? 왜, 왜? 운동은 몸을 하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휴간 지원금이 100만 원 나오지. 휴간 지원금은 100만 원 못 받는다고 했나, 운동하면. 청소하라고. 운동한다고 안 됐어. 운동하지 말라고 했으니. 청소 다 잠깐 하는 것도 안 돼요? 아, 됩니다. 만약에 구청 직원이 나와서 저걸 본다. 그럼 지원이 끊깁니다. 휴업 아니네, 이러면서. 네네. 지원금이 끊겨버려요. 제이가 100만 원한테 진 거죠. 100만 원도 못한 것 같습니다. 그 100만 원이 사람을 그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게 참 놀랍더라고요. 돈이 뭐라고.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예? 운동하고 있었어. 너 운동했어, 안 했어? 안 했습니다. 집에서? 집에서 했습니다. 아, 집에서는 해야 집에서 했어? 예. 근데 똑같아. 집에서 하는데 너무 한계가 있어가지고. 한계가 있어도 극복해야 될 거 아니야. 집에서 운동 똑바로 하라 했어, 너. 예. 어? 물려있지 말고 흩어져, 이 시키더라! 예. 괜히 소리 지르는 것 같아, 잘하고. 나 나갔다 올 테니까 청소하고 있어. 예. 그럼 지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그냥? 근데 관장님 너무 좀 약간 많이 안 좋으신 것 같긴 해요. 오늘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다른 헬스장에는 폐업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 되게 많대요. 아, 맞아요. 막 자르고 그런 사람도 네. 많잖아요. 자르는 되게. 것도 많고. 저 때가 아마 200곳이 넘었을 거예요, 폐업하는 데서. 헬스클럽. 견딜 수가 없죠. 네네. 그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거 작당하고 있다가 나 들어오니까는 딱 흩어지는 거 봐라. 관장님을 위해 준비한 게 있어요. 뭘 준비해? 오! 짜잔! 저거 어디서 왔어? 네. 저거 야외에서 봤을 때였나? 야, 저걸 안 버렸다는 게 더 신기해. 아... 저희가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정태 씨가 많이 꾸겨져 있네요. 저는 이걸 소중히 모셔놓고 있어가지고. 잠깐만, 그때 관계. 너 나와봐. 너는 왜 없어? 에이, 안에 입었겠지. 너는 왜 옷이 없어? 어땠어? 버렸어? 버렸다, 버렸지? 버렸다. 바로 버렸어요? 솔직히 어디 있습니까? 안 찾고 싶습니다. 안 찾고 싶습니다. 버린 거보다 못하다. 안 찾고 싶대. 어디 있는지. 버린 거는. 지금 상황이 장난칠 때야? 빨리 청소해. 늦어야죠. 아, 안 먹힌다. 너는 청소하지 말고 그냥 가, 집에. 청소는 집에 들어가 있고. 어제 내려가서 쉬고 쉬다 내려와. 아니, 뭐가 아니야? 너한테 줄 돈이 없다니까 이제. 잘 줘요, 빨리 줘. 아, 진짜인데? 마무리해, 마무리해. 아, 티안 입고 왔다고. 마이너스가 어마어마한 거죠? 좀 크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문을 닫으니까 그럼 저 코로나 끝나고 할 테니까 환불해 주세요가 전화가 불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환불권이 엄청나요. 제일 큰 게 이제 PT인데 그렇죠. 직원들. 그것도 이제 거의 다 환불이 돼서 사실 몇 달 동안 수입이 그 한 번에 다 나가버린 거죠. 불안하다. 이런 식이 이렇게 따로 부르면 불안해요. 지금 뭐 사실은 이 사태가 굉장히 길어지면 니네가 먼저 그만두는 것보다는 사실은 내가 문을 닫을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해. 진짜로 이게 좀만 더 길어지면 니네들도 그만두고 나도 체육관을 폐업할 수도 있어 사실. 근데 내가 어떻게 버텼나 내가. 나는 처음에 지금 뭐 2주, 4주. 근데 한 달 동안 진짜 수입 한 푼도 없어. 나가는 것만 진짜 엄청 많지. 근데 여기서만 나가냐 나는? 또 개인적으로 나가는 게 또 얼마나 많겠어. 우리 같은 소규모 업체들 자체는 진짜 한 달을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면 사실 휘청거릴 수밖에 없어요. 사장님과 직원의 입장으로서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좀 공감은 되더라고요. 조금 좀 찹찹하더라고요.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답답한데 우리 직원들은 아직 그런 것들을 뼛속까지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니는 직장이 지금 굉장히 위태하고 굉장히 힘든데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게 나 혼자 이렇게 힘들게 생각하나? 이런 게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아, 오늘 잠깐 들려보려고. 또 저희 집이 또 그쪽이라서 집에 가다가 좀 들릴 곳이 있어가지고 잠깐 들렸어요. 최초로 운동하는 모습이 나오네요. 멀리 가시네. 멀리 운동해서 봉천동까지. 네. 봉천동? 봉천동까지? 봉천동? 꽤 멀리 가는데. 끝났는데. 자전거 밖에 너무 조금 해가지고 죽은 줄 알았어. 나 간다. 진짜 안 내린다고? 진짜 안 내렸어. 저 모터 있는 확인해 봐. 이야 멋있다. 여기구나. 뭘 또 드시러 가시나? 아. 뭐야 이거? 또 엘리베이터가 없네. 아. 아니 언덕을 그렇게 올라놓고 엘리베이터 타죠. 힘드니까. 어우 꼭대기까지 어디지? 누구 집이에요? 누구야? 아씨. 역시 문열라고 욕을 하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멀리 살아? 진짜 오, 정태. 아, 저때 기억난다. 핵진상이었죠. 왜 이렇게 멀리 살아? 아. 아이고야.
키도 크신 분인데. 아, 신발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야? 신발장이 너무 작다. 이제 홈즈 하시니까 예, 예. 좀 구해주세요. 네. 봉천동에 신축에 네, 신축.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네, 네. 이 정도 원룸이면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입니까? 보증금은 한 500에서 1000 사이 정도 되고요. 보증금 500,000. 예, 그다음에 월세는 이제 그 옵션에 따라서 다른데 옵션이 아예 없으면 한 3, 5부터 시작하고 많이 들어있으면 한 6, 5, 7,000까지 가죠. 세탁기 이런 거가 돼 있던데, 붙박이잖아요. 세탁기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통하는 그 부동산 어머니보다 훨씬 더 잘하시네요. 훨씬 더 신뢰가 가고 네. 이 정도면은 맡길 수 있겠다 계약서. 옵션에 따라서 달라지죠. 야, 샤워장 어디야? 예? 샤워장. 너무 더워. 저 주방 옆에. 아, 저 정도면 너무 진상 아닙니까? 예. 네. 와, 아, 시원하다. 이 빨래, 야, 이거나. 아하. 편하게 앉아, 편하게. 무슨 일이야? 저희 집에서 생각하고. 예, 저희 집에서 생각했어요. 왜 살려주신 거예요? 또 누웠어. 아. 근데 그럼 왜 갑자기 저희 집을. 아, 체육관 문 닫았는데 할 게 없잖아. 심심해서. 가족 방문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요 근데 아까 보니까. 운동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 아닙니다, 열심히. 뭘 열심히 하시냐? 살아왔구나. 운동 안 하지요 지금? 집에서. 여기서 아니면 하고 운동을. 뭐 했어? 그럼 집에서 어떻게 했어? 해봐봐. 뭐 했었어? 여기서. 너무 키셔. 길다. 해봐 다시. 이거 원래 날 태우고 해야 돼 이거. 예? 알아 몰라. 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아무도 밀착을 해. 뭐 하는 거야? 뭔 일을? 못 일어나? 예. 뭐 하는 거야? 빨리 일어나라고. 나 이것도 못 일어나? 이 자식 봐라, 이거. 집에서 운동도 하나도 안 했지, 너. 아닙니다. 너 여기 다시 푸시업 준비해. 푸시업 하는데 발 더 엉덩이 완전 위로 올려. 더 올려. 야, 근데 얼굴 들어. 턱 바닥에 닿을 때까지 내려. 어떻게 해요? 시작. 이거 진짜 어렵겠다. 그런 거 처음인 거야. 아유. 운동 어떻게 하나? 야, 시구룡이가 진짜 편하다. 운동을 하니까. 그쵸, 뭐 대회 나가야 될 분들이니까. 여기는 세가 얼마야? 71만 원 줍니다. 71만 원? 예. 비슷하게 맞췄네요. 옵션이 들어가니까. 옵션이 들어가면 이제 저렇게 돼요. 보증금은? 보증금 500만 원입니다. 정확했어. 무섭다, 무서워. 아, 봉천동 공인중개사세요? 어떻게 이거 정확히 알아요? 아, 저런 건 좀 기본적으로 알죠. 70만 원. 아, 근데 비싸다. 세다. 저 월급 안 나오면 힘들겠다. 역세권인가? 571만 원? 하, 방이 생각보다 되게 작네. 좁게 만들어 놓고. 잘 봤다. 나 이제 갈란다 씻었으니까. 자전거 없어. 자전거 타고. 근데 올해 진상 자전거 버리고 빨리 가시네요. 잠이 안 왔나 봐요. 잠이 안 왔거나 배가 고프고. 나오지 말고. 예, 과장님. 여기 있어. 간다. 오, 진짜? 어머.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 나 소름 끼치는 거 편지기만 해봐, 하여튼. 편지. 편지? 네, 편지지. 아, 그래도 편지라도. 행운의 편지 이런 거 있잖아. 이거를 24시간 만에. 유진이한테 넌 더 말라갈 것이다, 뭐는. 전달해주라고. 뭐지? 아, 근데 편지는 너무 안 어울려. 편지는 좀. 관장님도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 되게 많이 힘드실 건데 그래도 직원이라고 조금씩이라도 챙겨주시려고 월세라도 한 달 내주시려고 하시고. 감동이다. 진짜? 대단하다. 월세를 두고 간 거예요? 71만 원? 자전거 타고 와서 월세. 얼마? 1만 원이 모자랐어요. 70만 원? 70만 원. 뭐 가슴이 너무 커고 조금 많이 감상하시더라고요. 만 원이 모자랐네. 나한테도 계좌로 들어왔던데. 저도. 와, 정말. 계좌로 주셨어요.
아니 수입이 만약에 없는데. 혼자 살았으면 저도 받았을 텐데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나는 다시 돌려줘야 하나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난 잘못 넣었나 싶어. 네, 잘못 넣었나 싶어가지고. 봉투에다가 저는 감독님이 늘 응원한다고. 눈이 똑같네요. 그렇게 글까지 적어놓으셨더라고요. 관장님께서 뭐 작은 돈도 아니고 월세를 내주셨으니까 저희가 그래도 뭔가 관장님한테 보답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식사라도 식사라도 대답합시다 우리.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야, 근데 체육관 앞으로 왜 부른 거야? 아, 오늘 관장님 모시고 갈 데가 있습니다. 일단 관장님 그 제가 가기 전에 어디 가는지는 제가 해야 돼? 네, 예, 해야 합니다. 저희가 어디 가는지. 아, 드디어 오늘 드디어 오늘 맞는 날이구나. 몸통 말이. 드디어 오늘 몰매 맞는 날이야. 집단으로 옥상으로 가실 겁니다. 예. 아, 오늘이네요. 오늘이야? 예, 오늘 언제일까 했는데 사실 많이 버텼죠 뭐. 아, 그럼요. 많이 싸웠죠. 지금 깜짝 놀라실 거기 때문에 이걸 하셔야 합니다. 진짜 해야 된다고? 예. 하고 저희가 진짜 좋은 대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저 안 돼, 진짜 안 보이더라고. 아니, 뭘 좋아하는 걸 간다는 거야? 밑에도 안 보이더라고, 밑에도. 아니, 안 보여, 어차피. 어, 네. 아, 가시죠. 아, 오늘이었네요. 그냥 깜짝 놀라실 겁니다. 깜짝 놀라기 위해서 내가 봐도. 내가 봐도 깜짝 놀랄 것 같아. 차장님. 저거 진짜 쭈쭈를 마시면 너무 웃길 것 같아. 네, 저희는 그런 데 안 갑니다. 어, 나왔습니다. 오, 나왔습니다. 오, 오, 네, 그러니까. 문턱 있습니다. 머리 조심하셔야 영동시장 그, 저, 내가 가끔 예전에 갔던 그 7,000원짜리 그 무한리필집 왔구만, 밥집. 사장님, 불판 하나 놔주세요. 아니, 꽃동심 10인분이요? 이거 막 불판도 놀 데도 없잖아, 봐봐. 에이, 그 새끼. 야, 대박이다. 눈치 진짜 빠르시다. 아, 맛있겠네. 아유, 와, 됐다, 끝. 나중 반찬도 너무 좋잖아요. 1인당 7,000원? 네, 7,000원. 사장님 지금 7,000원인지 아직도? 네. 다 맞췄어. 원래 내가 처음 왔을 때 5,000원인가 그랬었어. 여기 처음에 내가 먹었을 때가 5,000원이었어. 맞죠? 네. 아, 뭘 또 이런 걸 했어. 다 알지 내가. 근데 니네가 이걸 오늘 왜 이렇게 비싼 밥을 산다는 거지? 이제 뭐 제가 일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월세 내기가 좀 빡빡했는데 아, 관장님 덕분에 그래도 뭐 받을 건 다 받는데 월세를 왜 못 내? 월세를 또 내주시는 것과 그냥 월급만 주시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힘들 때일수록 뭉쳐야지. 응? 너 그런 걸 또 세상을 얘기하고 이러면 나 쑥스럽구만. 진짜 멋있다. 감동받아, 낯설다. 나 쑥스럽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응? 밥이나 먹자. 쑥스럽게 그런 걸 다 얘기하면 또 내가 할 말이 없잖아. 응? 여태까지 살면서 저한테 밥을 처음 사요, 그 친구들이. 그냥 밥 한 끼 먹자고 했는데 뭔가 되게 뭉클하더라고.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좀 묘하고 기분이 좀 좋았죠. 네. 아, 오늘 뭐 우리 진수성찬이네, 진수성찬. 와. 잡채 맛있겠다. 진짜 와. 산적도 있죠. 나네, 와. 여기 한번 가야겠다. 와, 아니 뭐가 나 뭐. 그 전통시장에 잡채 진짜 맛있잖아요. 찐빵은 1,000원이던데? 아, 찐빵 1,000원 맞아. 너무 맛있겠다. 원래 사장님 만두가 있었어요? 네, 만두하고 찐빵은 돈 내고 잡수셔야 돼. 아주 팔아 드려야죠. 1,000원이야. 한 개씩만 먹으면 되는데 왜? 저건 몸을 가르다가요. 아니, 본인이 안 내도 몸에 뱄네. 습관이죠, 습관. 네. 별도 페이는 너무너무 싫어요. 사장님 드셔도 됩니다. 예, 그냥 드셔도 됩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저희가 사드리려고 아까 뭐 한 마리 쓰지 않았어? 아니야, 아니야, 여기 가지고 왔어. 저거 다 드세요. 자, 손 감독님 눈이 피눈물해졌죠? 뭐 왜 지금?
아, 이제 식단 하셔야 되는 거죠. 조만간 영동시장 한번 오시겠어. 이 빵은 얼마예요? 빵은 1,000원. 1,000원이요? 만두는 4개 5,000원. 다 여기도 진짜 저렴하다. 우와. 오, 무슨 밥을 또 왔지? 보기만 해도 다 터질 것 같아. 저 접시 이만한 건가 알죠? 아, 알죠, 알죠. 원, 비율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밥 4분의 1? 예? 고기 4분의 3.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야, 고기가 너무 적다. 여긴 더해. 선배는 달라. 예. 예. 밥이 너무 많네. 밥 좀 봐. 근데 저걸 다 드시는 게 대단해. 장난 아니다. 동시에 왜 저 고기를 많이 한다고 밥을 이렇게 담았지? 저긴 또 저런 땐 밥에다가 저렇게 불고기 얹어 먹는 게 진짜 맛있거든요. 음식도 많이 먹는 거. 와. 원장님, 괜찮으십니까? 배고파요, 빨리 먹어요. 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괜찮게 하십시오. 맛있네. 잡채로 시동 걸죠? 아, 나오지, 내가. 또 나오고. 또 이 BGM 나오네요. 눈보라. 뭐야, 세 개를 왜요? 공정한 거야. 산적에다 모르는 거야. 세 개, 산적에다 세 개. 식사해줘. 천재 데스크 진짜 우리 때문에 바쁘겠어. 나도 맛있겠다. 이런 게 또 이거는 한 입에 먹어야 돼. 식사에서는 언제쯤 지키실 건지 진짜 대단하세요. 또 올라올 것 같죠? 게시판에 글이. 도배가 되겠죠. 에스카페딘카동 야, 찐빵 만드는 거 같이 드시는구나. 야, 근데 원장님, 여기는 진짜 TV도 나오고 굉장히 좋은 데인 것 같습니다. 진짜 깜짝만 나온 거야? 나 진짜 몰랐어, 진짜. 와. 맞아, 맞아. 그때도 모였었잖아요. 저 몰랐어. 떨어지는 줄 몰랐어. 그래서 보고 알았어. 펌프제 스킬이 많이 늘었습니다. 유명한 데야. 이거 유명한 데지. 응? 명절 때 맛집이 있었어. 우리가 왔다는 건 유명한 집이야. 어, 눈치를 못 챘네. 한 잔 걸어요. 못 챘어요. 진짜로. 아, 오늘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원래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원래는. 관장님 또 앞에서 너무 맛있게 드시기도 하고 진짜 오늘은 진짜 필사적으로 안 걸리고자 작정을 하고 그냥. 오, 잘 오셨네, 이제. 500원씩 먹었습니다. 네. 아, 근데 관장님. 관장님도 진짜 힘드신데 제가 계좌에 돈 들어온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전 집까지 자전거를 타고 차벽주겠다고 자전거를 타고 찾아오셔가지고. 그래, 본인 기름값은 아낀다고 자전거 타고 월세 주고 가신 거잖아요. 제 월세를 그렇게 처음. 그만 얘기해라 임마, 쑥스러우니까. 네, 관장님이 좋은 일 하고 다니는 거 절대 말 안 하고. 그만 얘기해. 밥 먹어. 속상하다니까. 응? 너 속상해. 감동도 잠시야. 남기진 않아, 음식을. 진짜 장난 아니다. 10만. 선생님, 잘 드신 거 보니까 진짜 기분 좋습니다. 내가 계산할게, 그냥. 아닙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 저희가 내겠습니다. 저희가 내겠습니다. 잠시만, 돈 모으시죠. 더치페이 해가지고. 야, 니네 이거 계산하려고 지금 더치페이 하는 거야? 네. 아니, 저희 얼마나? 저희 이제 3만 5천 나왔으니까. 오케이, 하자. 아, 그냥 내가 계산할게. 아, 네. 뭐 더치페이를 하고 있어. 현금 영수증까지. 계산하겠습니다. 예. 얼마인가요? 4만 2천 원. 아, 예, 예. 상세는 거슬러 드릴게요. 아이고. 자, 예. 알겠습니다. 자, 좋았습니다. 귀여워. 내일도 또 화이팅 하자고.
네. 잘 먹었습니다. 아, 오픈했네요. 축하합니다. 아, 드디어. 거의 한 달 만에 열었죠. 한 달 만에 열어서 뭔가 마음이 좀 무거운 느낌? 그러니까 일단은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또 문 열어서 잘못되진 않을까 이런 좀 무거운 마음이 더 크더라고요. 몸이 좀 다들 달라진 것 같은데? 대회 8일 전이죠, 지금? 대회가 지금 한 열흘 좀 안 남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완전 스파트를 해서 대회를 뛰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나 또 훈련하는 친구들이 사실은 그 문 닫는 동안 제대로 운동 자세를 못했어요. 지금 운동하면 안 된다고, 인마. 정부에서 휴간 지원금이 100만 원 나오지. 휴간 지원금 100만 원 못 받는다고, 인마, 운동하면. 해봐. 올려. 우와, 허벅지. 그렇지. 와, 와. 근데 말기 느꼈다. 앞으로 수력 뛰려, 수력. 웃겨 봐. 진짜 멋있어. 와. 네. 또 난리 났었죠. 샘플 스테이 갔을 때랑 아예 달라졌네. 네. 그래서. 와. 네, 그렇죠. 김준아. 태수 씨. 야, 아, 밀어. 밀어. 야, 아, 밀어. 아니, 손 집어넣고. 어우, 아, 내려가. 더. 다시. 더. 무릎 완전 피지 마. 똑바로. 아유, 저거 남의 아들 죽일 일 있어. 왜 저래? 솔직히 시청자 많으니까 이해하세요. 네. 자. 우와. 좀 더 줘. 더 접어. 정태 씨예요? 누구예요? 아, 네. 민준이가 해. 민준 씨 몸이 저렇게 됐어요? 몸이 제일 달라졌어. 우와. 제일 열심히 했어요. 얘도 여리여리했었는데. 그러니까 완전 말라깽이었는데. 어머, 다리 얇은 이 춤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와, 몸 봐. 어머, 우와. 진짜 열심히 하셨네. 와. 두 달 만에 저렇게 된 거죠?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달 반 만에. 2달 반 만에. 얼마나 힘들까? 아, 힘들지. 머리 아파. 일단 대회 준비도 있지만 바디 프로필 준비 때문에 이제 전날에 이제 단수를 해가지고. 사람 됐어. 여기가 없어졌어. 어머. 대회 전날이나 중요한 날 전날에는 물을 아예 수분을 끊어서 완전히 이제 마른 오징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기를 완전 쫙 반짝 말리는 겁니다. 아, 먹는 게 아니라 뱉어내는 거예요? 아, 네. 아, 입안에만 묻히는구나. 넌 지금 여기를 잡고 있잖아. 네가 여기. 관장님, 전 뭐 하면 돼요? 어머, 넌 나 좀 보자. 엄청 좋아. 얘기할 것 좀 있으니까 나 좀 봐. 관장님, 화나셨어요? 진짜 로봇 같아. 아, 여기 무서운 자리인데. 아, 너 부르는 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좀 그러네. 어, 왜? 약간 이거 해고 분위기인데? 일단은 동훈이 네가 이제 4월 달에 대회가 있었잖아. 두 개 다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됐잖아. 그래서 좀 멘탈도 약간 흔들리고 코로나 때문에 대회도 취소돼버리고 지금 최상의 컨디션으로 네가 5월 달 대회 나가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운동은 계속 꾸준히 하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같이 운동하는 직원들이랑도 쭉 같이 함께 가고 싶었는데 저만 이렇게 못 나가게 돼서 좀 많이 아쉬웠어요. 아, 얼마나 허탈할까.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쉬었다가 9월에 세계대회가 있어. 세계대회요? 너 어차피 세계대회 나가봤었잖아. 네. 지금 9월에 거는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거의 뭐 운동 쪽에서는 올림픽 같은 종류. 그래서 거기를 아주 큰 대회를 나가려고? 네, 거기를 뭐 갔다 온다고 하는 자체가 메달만 따면 거의 뭐 금메달 따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웃음) 전 사실 세계대회를 목표로 하는 대회를 나가는 게 더 좋거든요. 더 좋아요. 그다음에 이번 5월 달 대회는 지금 우리 쪽에서 출전할 선수가 10명이 넘는단 말이야, 지금. 그지? 나 혼자 서포트하기는 너무 힘들어. 네가 마음파이브 서포터를 좀 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싶어서. 아, 진짜요? 여유가 생겼죠, 동훈 원장은. 그렇죠. 2020년 제일 첫 프로젝트는 우리가 프로필 찍는. 프로필을 도전할 정도면 대회를 나가는 게 나아. 같은 대회라는 게 참. 마음파이브 첫째. 보시다시피 비주얼을 맡고 있습니다. 허경환입니다. 금면 성실을 맡고 있는 박영진입니다. 와, 너무 샤프한 턱을 맡고 있는 김원효입니다. 우와, 어머, 오늘 뭐 좋아졌네. 막내 무게 중심 김지호예요. 오, 어머, 누구야? 우와, 야 오락해요. 딴 사람 됐다. 오락해요? 오락해요. 진짜 멋있어. 우와, 아, 야 미안하다 진짜. 이게 뭐야 이게? 아, 셀룰라이트. 야. 와, 사람 한 명이 나갔네. 야, 가능하구나.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형 왔어요? 어. 잘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파이팅, 파이팅. 잘하고 있어. 고맙습니다. 잘하고 있어. 근데 성광이는 어디 갔어? 성광이 오늘 저 혼수 준비한다고. 난리 났어, 요즘에. 아유, 요즘. 어마어마해요. 아, 진짜로? 바쁘대요. 다 따로따로 하는 거야? 예. 네. 같이 할 순 없잖아. 같이 할 순 없잖아. 아, 뭐 하는 거야? 아, 왜 화를 내? 예민해서 그래, 지금. 너만 탄성을 안 먹었어? 나도 먹었어! 얘는 정신 나가가지고 이제 아예 우리 신경도 안 써요. 얘 누구야? 영원히 나가 있어요. 말이 없어졌더라고. 아 진짜? 한글 까먹은 줄 알았어. 운동 중독됐습니다. 진짜? 에이 아직 안 해요. 엄청 움직였는데. 선생님 운동 중독됐어요? 어머. 운동만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건강검진. 잘생겼어. 잘생겼어. 와 이렇게 다 잘생겼어. 전현무 씨 운동을 합시다. 와. 난 약간 그 이석훈 씨 같은 느낌도 있어. 얼굴 빛이 너무 좋아졌네요. 어머, 잘생겼어. 저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어요. 깨끗하게 나왔더라고, 진짜. 거의 다 정상. 그래. 운동하고 나서 다 잡혔어. 나는 진짜 앞으로 계속 운동은 계속 할 거야. 확신 느껴, 일단은 자고 일어났을 때 확신 느껴. 자, 그러면 오늘 등 운동 좀 제대로 하고 네. 니네 좀 봐줄 사람이 한 명 올 거야. 아, 세계대 입상자고. 세계대? 세계대 입상자고. 우리나라 뭐 다수 대회 1등 하고. 아, 1등? 1등? 1등, 1등. 와. 완전 실력자네. 그런 코치가 오니까 운동을 좀 제대로 배우고 있어. 아, 괜히 긴장되네. 대본을 잘못했어. 저를 그냥 여자로만 생각할 것 같아서 좀 더 조교다운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입고 왔어요. 잠깐만. 뭐 유니티 맞는데 뭐야? 아니 코치 좀 봐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옷을 이렇게 입고 왔어. 열심히 가르쳐 드리려고요. 아, 저희는 나중에 1위 하신 분 오시기로 했거든요. 야, 동훈 원장이 세계대회 입상자야. 어? 네? 세계대회. 우리나라 웬만한 데 다 1위 했었어. 에? 진짜로요? 어. 세계대회 뭘로 그 핫도그 많이 먹기 대회 뭐 이런 건가요? 먹방? 뭐 이거? 이거? 진짜 1위예요? 월드클래스네, 월드클래스. 와. 지금까지 세계 챔피언하고 같이 있었는데 몰랐네. 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지승이 형보다 몸값이 더 높은 것 같아. 끝났구나. 반가웠겠지. 아니 뭐. 아 이렇게 자, 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밀고 있는 러브라인이었죠. 네. 저는 항상 회사 볼 때마다 항상 반가워요. 아니 반가워요. 아니 항상 보니까 안 볼 때 좀 섭섭할 때 있어요. 오늘은 이제 직접 찾아오시니까 뭐. 어 누웠어요. 네. 눈으로 인사하고 있네. 강원 동훈 씨가 우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마 생각보다 깜짝 놀랄 거야. 네. 시작이? 우리 갖다 놓고. 자주 잡아주고. 셋, 넷. 목에 이렇게 되면 물이 오실 수 있으니까요. 멀리 바라보시고 어깨는 살짝 내려주시고요. 몇 개 몇 세트? 그런 게 어딨어. 짖을 때까지 하는 거. 우와. 아직 말할 힘이 있는 거 보니까 났어. 오, 네. 잡아. 넷, 여섯. 아니, 그저 그렇다. 호랑이 관장의 호랑이 토끼야. 다시 20번 바로 이어갑니다. 하나. 둘, 여덟, 아, 오랑캐 진짜 낯설다. 다시 이어갈게요. 들어주시고요. 빨리 들어 올려주세요. 무게 올릴까요? 네, 그럼 빨리 올려주세요. 나긋나긋하게. 다른 분들도 돌아가면서 하실 거예요. 자, 내려놓으시면 10번 더 추가돼요. 다시 너무 무섭다. 올립니다. 여덟, 아, 나긋나긋하게 너무 무섭다. 하나, 계속합니다. 원효 씨도 몸이 진짜 진짜 좋으시다. 부모님 말을 시켜도 걸어도 대답을 안 하니까. 아홉, 10번 더. 너무 힘들다. 아니 두 번도 세 번도 아니고 10번 정도 이렇게 나간다고 했더니. 아니 양시든 관장님은 양반이었네. 어머. 마지막 10번 더. 어머. 와, 마지막 10번 더. 말만 들어도 힘들어. 그러니까. 10번 잘하셨어요. 처음 해봤는데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네. 야, 그분은 성별이 있긴 있는 거야. 로봇이. 저는 23년 만에 주먹 다짐할 거예요. 와, 진짜. 저승사전. 아, 근데 뭐 하고 나니까 좀 색다른 방법이긴 해요. 뭐 힘들단 표현. 색다르다고? 너만? 그런 뜻이 아니잖아. 유독? 한 명을 좀 집중적으로 확인했지. 맞아. 그건 약간 좀 의문스럽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아홉. 똑같았는데? 별빛이 내린다. 어, 별빛이 내렸어. 어머, 어머. 사실 달라. 어, 왜? 아, 야, 우리 너무 소외된 느낌이다. 11번. 아, 웃으면서. 웃고 있어. 귀여워. 이렇게 그냥 안 되는 게 아니야. 야, 이 정도로 지가 하는 게 아니고. 동생이 하는 거지. 7번. 8번. 아, 10번. 잘하셨어요. 자,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4번. 6번. 7번. 아니 방금 경환이랑 좀 다른데? 경환이랑 이게 달라요! 경환이랑 이게 잡아서 못하실 조금. 경환 씨가 잘 못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뒤를 등을 접어야 되는데 힘이 딸리니까는 경환이 서포트해서 접게 해주는 거고 지호는 죽든지 말든지 몸을 못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지호 씨는 지금 얼굴 표정 봐요. 죽으려고 그래요 지금. 네, 달라요, 달라요. 아홉, 10번. 아! 잘하셨어요. 아무 느낌 없는데. 넷, 다섯, 마지막 10번 더요. 10번만 더 갑니다, 갑니다. 아우, 10번 더 너무 힘들겠다. 10번 더. 그거 한 시간인가 했던 것 같은데, 다들. 다들 엄청 힘들었대. 10번, 다시. 아, 10번이 너무 반복이 된다. 아니 왜 실시간을 안 줘? 아, 10번 더 하나, 둘, 그런 식으로 100번 더 이렇게 넷, 다섯, 내려놓으시는 분은 10개 추가해요. 여덟, 아홉, 10번 더 하나. 등 운동을 이제 뭐 한 2-3일에 한 번씩 하는데 진짜 이렇게 땀 흘린 적 처음이에요. 양치승 관장님은 호랑이잖아요. 이분은 호랑이 로봇이에요. 대단합니다. 아이고. 와. 자, 다시 가볼게요.
목소리가 너무 나긴 나긴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시키니까. 또 해. 어떡 같아. 양치승 관장님 불러주세요. 사장 나와라 그래, 사장. 사랑스러운 치승 형 불러. 세계 1위 아닌 형을 불러주세요. 사장님 좀 불러줘. 호랑이한테 물음이 났겠어. 야, 왜 쉬고 있어? 형! 와, 이렇게 반가워. 형! 형, 제가 그랬어. 내가 잘할게. 예, 예. 다시 돌아와, 내가 잘할게. 이렇게 반기다니. 아, 이 정도야? 어? 왜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있네. 진짜 너무 힘들어. 오, 잘하고 있네. 야, 잘하고 있어. 빨리 시켜, 정훈아. 가지 마요, 형. 가지 마. 나 지금 바쁘니까. 도와줘. 준비, 이제 휴식 시간 끝났는데. 이거를 지금 몇 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한 봉으로. 아, 지칠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혹시 경환이랑 싸웠어? 밖에서 폰 내지 말라 그랬지? 야, 빨리 화해해. 야, 빨리 화해해. 준비. 내가 미안해. 둘, 다섯, 여섯, 얇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웨이트의 목적이 한계를 뛰어넘는 운동이거든요. 시합 나가려면 그 이상 해야 되는데 사실 오늘도 그냥 쉬엄쉬엄 하시길래 첫 시간이니까 점점 더 강하게 해야겠다 싶어서. 근데 다 한다. 영 원장님, 동호 원장님 가르치는 모습 보니까 어때요? 잘 하고 있는 건가요? 뿌듯하죠. 대회를 나가려면 한 곳에 집중을 굉장히 잘해야 되거든요. 예? 등 운동이다 그러면 등 훈련에 대한 것들을 완전히 끝내버려야 돼요. 근데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관장을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제가 그래서 원장 하려고요? 네. 네. 아, 원장을 하겠다고요? 네네. 얄빤다? 얄빤다? 남장 특집이네요. 얄빤다? 이제 오늘 드디어 몸이 공개가 되겠네요. 대회 직전에 한번 프로필을 찍어요. 몸 상태가 이제 잘 나왔을 때 기념적으로. 그래서 오늘 대회 나가는 우리 직원들 프로필 사진 찍으러 왔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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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 사탕을 넣고 있는 거죠? 이게 단이 들어가지 않으면 분위기 쑥 돼 있어요. 단이 쑥 들어간 상태에서 막 이게 저희가 잘 뛰잖아요. 펌핑한다 그러죠? 복근 힘의 근육들이 훨씬 더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탕을. 너 지금 얼마 받고 있지? 하나에 20. 한 컨셉에 네. 두 컨셉이 얼마야? 35. 아, 여기에 또 이제 밀당 들어가네요. 여기 또 인정 들어가네요. 잠깐만. 네. 야, 이제 다 나와봐봐. 한 컨셉에 20만 원이고 두 컨셉에 35만 원이래. 그리고 얘네들 지금 수분 조절도 해가지고 지금 얼굴 봐봐. 이제 특히 봐봐요, 봐봐. 이빨까지 나왔어. 빠지니까. 어? 얘는 지금 입사 뒤로 저 옷만 입고 있는 애야. 지금 자꾸도 망가져갖고 이것도 안 올라가서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사실은. 체육관 한 달 문 닫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래서 뭐 부탁을 하자면. 네. 사실은 뭐 한 두 컨셉에 네. 20만 원씩 해서 네. 싸게 할 수 없나 좀. 얼마? 야, 여섯 명이잖아. 한꺼번에 찍으니까. 두 컨셉에 한 컨셉 가격으로 해줘라. 20만 원에. 그러면 두 컨셉에 좀 올려줘. 20. 어? 20? 20. 20? 20. 두 컨셉에 20. 너무 쉽게 넘어가는데. 받고 SNS에 다 올려주는 조건. 아, 맞는 게 있어야지. 그렇지. 스튜디오를. 네. 괜찮지. 찍었으니까. 아, 찍었으니까. 이거 SNS에 올리면 음료수 주세요. 야, 빨리 올려.
아유, 정말. 야. 재빨리 올리고 또 탄성료 하나 받았네요. 감사합니다. 찍었으니까? 아, 찍었으니까. 생각하는 척 하는 거 봐. 무조건 오케이거든요. 무료니까. 그럼요. 20에서 우리는 돈 드는 게 아니거든요. 20이면 거의 반값을 주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 정도 해드려야지. 뭐 별로예요? 아니야. 뭐 별로예요? 아니야. 내가 별로라고 했어? 쳐다본 거잖아. 그쵸? 오케이, 그럼 그걸로. 뭘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진짜지? 빨리 봤어. 네, 오케이. 와, 은주 씨 멋있다. 몸을 얼마나 괴롭혀 줘. 트레이너 2년 차 최은주입니다. 와, 진짜 반년도 안 돼서. 얼굴 형이 달라졌죠? 상체를 완전 이런 식으로 하라고. 아니지, 그렇지, 틀어. 그렇지. 그렇지. 자꾸 네가 모으고 있어. 복근에 힘 줘봐. 됐어, 됐어. 찍어, 찍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니면 약간 이쪽이 더 난 것 같아. 얼굴은 그렇지. 그게 더 난 것 같아. 저 사진 찍어주시는 분이 다 알아서 할 것 같은데. 약간 더 이쪽으로 잘 할 것 같은데. 약간 여기 살짝 이렇게 잡아, 살짝. 편하게. 더 뒤로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일이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정말 이게 힘들게 만든 몸 한 컷이라도 저 잘 나오게 해주는 게 제 또 목표고 제가 직원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그래도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 최선을 다하는 게 맞죠. 너무 세야, 너무 세. 표정이 너무 세다니까 넌. 눈을 죽을 듯이 쳐다보면 안 돼. 딱 이렇게 딱 올라가서 딱 이렇게 하고 딱 하고 편하게. 동네 아저씨다. 오케이, 오케이. 아, 죽어버리겠네, 이 형 때문에, 진짜. 뜨거운 거 먹었어요, 이거 하는. 훨씬 나요. 훨씬 나요. 이거 좀 훨씬 나요. 신났죠, 훨씬 나죠. 어머머머. 저 상태로 휴게실 가면 합격이죠? 합격. 네. 공채 들어올 수 있어요. 네, 저 저렇게만 해도.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오케이. 괜찮네. 오케이. 완전 좋다.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네. 오케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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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끝. 나 물 먹는다. 네. 어머, 물. 그치. 아, 뭐.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제일 맛있지. 베스틴 모델 아니에요? 어머 장난 아니다. 야 이렇게 된다. 저 어깨 넓어진 거 봐봐요. 아, 그렇죠. 어머 그 정도 자신감 있네. 어머 아니, 이분이 완전 빨래판이야. 우와. 어머 진짜 다른 사람이다. 어머 자 우리 미스터 T. 아, 좀 티가 완화됐네요, 그래도. 그죠? 예. 네, 비율이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티 올라와야지. 어머, 어머. 우와. 어머, 어머. 어머, 말이 돼? 이야. 아, 연주 가자. 갈게요. 잘 찍으시네. 예쁘다. 어머. 좋아. 네. 잘생겼다. 야. 뭐라고 있죠? 아름답다, 아름다워. 어머. 저분을 늘 찾아왔는데. 찾았어. 어머. 찾아왔어요, 이게. 아, 드디어 찾았네. 네. 갑자기 꼭두각시도 아니고 이 모든 포즈를 상상치도 못한 기괴한 자세부터 시작해서 전혀 그 이 단상에 남들과 똑같은 포즈가 있으면 안 되니까 동상도 안 되는데 이건 뭐 하는 자세야? 아니 뭐야? 다비트 상처로 가는 거 멋있어요. 야, 아, 그렇죠. 자기가 신뢰.
이거 약간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느낌 한번 해봐. 가난이 뭐 이상한 깡통을 주고 이거를 들어라 뭐 잘 나온다 하지 않나.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죠, 저는. 저는 진짜 억울한 사람입니다. 표정들이 안 사네. 사진은 멋있는데. 근데 훨씬 난데. 멋있어요. 아, 그래요? 그냥. 음식을 달라. 나를 이상하게 만들려고 자꾸. 아, 자연스럽고 더. 근데 갑자기 뭐 어떻게 받쳐야 할래? 약간 이쪽 봐야지, 성수야. 이건 코믹이에요, 뭐예요? 이쪽 봐야지. 지금 오늘 이쪽을 보라고. 너무 배가 더 나와 보이지 않아요? 배도 나와 보이고 가슴 많이 내려. 팔꿈치밖에 보이는 게 없는데. 그거 종아리가 너무 가늘어 보이고 이게 약간. 솔직히 이 포즈는 실패죠. 죄송합니다. 예. 관장님. 관장님. 아, 해내셨네요. 잘해 보이신데요. 아니 3개월 뒤에 본인이 저 몸을 만든다고요? 그쵸, 그쵸. 사실 저거보단 위에죠, 제 몸이. 저몸 위라고요? 그럼요. 심지어 이건 완성된 몸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8일 전이라 네. 더 완성됐겠죠. 후에 나오는 거 보면 더 깜짝 놀랍니다. 와. 윤준 씨 기대됩니다. 윤준이가 마지막으로 나온 이유가 있죠. 약간 가볼게요, 이제. 패션 컨셉인가 보다. 다음 돌아와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배우 활동 계속 하고 있고요. 얼굴도 멋있다. 이야, 완전 중박이네. 이게 뭐야?